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남편들이라는 소설 주제로 만나 뵙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어깨를 늘어뜨리고 막막한 현실과 부딪혀 마치 출구 없는 정거장에 내려 헤매는 듯한 남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이 죽고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아내를 위해 여행을 떠났다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만 황정은 작가의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속썩이는 아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편의 이야기 공선옥 작가의 빛 속에서 성실한 성품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이건만 아내의 일탈을 목격하고 삶의 회의감을 느끼는 이혜경 작가의 틈새 이렇게 세 편을 연속해서 낭독해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지연이 황정은 아무도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는 좁은 좌석에서 한 번 더 몸을 비틀었다. 그가 풀어둔 안전벨트의 버클이 왼쪽 엉덩이를 찔렀다. 그는 엉덩이 아래를 손으로 더듬어 버클을 빼냈다. 납작하고 딱딱한 금속이 그의 체온으로 따뜻해져 있었다. 이런 걸 깔고 앉았다는 것도 여태 모르고 있었다니. 그는 귀가 먹먹해 침을 삼켰다. 기압으로 청각이 둔해지니 다른 감각도 둔해진 것 같았다. 그의 아내는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앞좌석 등받이에 붙은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유럽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환승을 대기하는 시간을 빼고도 11시간이 걸리는 비행이었다. 각오는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오래라고 여겨지다니. 비행기는 몽골과 러시아의 경계를 날고 있었다. 그는 시간을 보내려고 영화를 보며 수시로 화면 아래쪽의 재생 시간을 확인하고 남은 비행 시간을 계산했다. 30분 정도를 예상하고 시간을 확인하면 겨우 5분이나 6분이 흘렀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지상과는 다르게 감각되었다. 어쩌면 상공의 수는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시간이 좀 다르게 흐르는지도 모르겠어. 거기다 시간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매 순간 과거로 더구나 밤이었다. 그는 이따금 일어나서 화장실과 좌석 사이의 격벽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걸어가 기지개를 켜고 심호흡을 한 뒤 좌석으로 돌아왔다. 그가 보기에 아내는 그보다 편안하게 비행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작은 몸집으로 좌석에 푹 묻히듯 앉아서 영화를 보았고 목베개를 목에 끼고 잠도 잘 잤다. 승무원에게 정해 와인도 마셨다. 그는 영화를 한 편 더 고르고 뒤로 몸을 기댔다. 엔진 소음과 기압으로 멍한 채 영화를 보았다.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였다.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영화 속에서 아이들도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다. 머리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그는 아내가 우는 것을 보았다.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꼼짝 않고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뺨이 눈물로 번들거렸다. 좁은 시야각 때문에 그의 자리에서는 그녀의 스크린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그럴 때가 있었고 곧 괜찮아졌다. 그녀는 곧 울음을 그쳤고 승무원이 지나가자 작은 봉지에 담긴 프레첼을 한 봉지 더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봉지를 뜯고 엄지와 검지로 속을 더듬어서 소금이 묻은 과자를 꺼내 입에 넣고 씹는 소리를 들었다. 목을 조금 움직여 목베개의 위치를 바꾸었다. 어떻게 해도 자세가 불편했다. 다시 가슴이 갑갑하게 조여왔다. 영화 속 아이들이 아침이면 열렸다가 밤이면 닫히는 미로 속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헬싱키에서 내려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다. 바라샤바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간 뒤 크라쿠프와 프라하를 거쳐 베를린으로 갈 계획이었고 거기서 나올 예정이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는 세계 지도를 한 장구의 거실 벽에 붙이고 여정을 따라 각 도시를 연결하는 선을 사인펜으로 그었다. 베를린까지 연결하고 보니 그런 모양이 되었다. 웃는 입처럼 보인다고 그의 아내는 말했다. 그들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다. 한 계절 전에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는데 그와 그녀는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단숨에 이 여행을 마음먹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도 그녀였다. 스모그나 더위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들이 가게를 닫고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사라졌다. 그는 저녁거리에 서서 기다리다가 옹기를 되돌아갔다. 무심코 지나쳤던 여행사 안에 아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좁는 의자에 앉아 여행 상품 설명을 듣고 있었다. 왼쪽 발을 무심하게 의자 바깥으로 뻗고 있었고 방심한 표정이었다. 그는 그 곁에 적당히 앉아 있다가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거기 왜 들어갔어? 하고 묻자 뭐라고 묻는 것처럼 더워서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며칠째 이어진 열대야로 공기가 탁했다. 밤안개엔 주홍과 초록과 노란 입자들이 섞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걸 사람들의 입김이라고 말하곤 했고 내색은 하지 않았어도 질색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46. 여행을 가고 싶으냐고 묻자 가고 싶다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여행사에서 받아온 팸플릿들을 훑어보았고 입구와 출구를 선택했다. 그 뒤에는 여행사를 다시 찾아갔다.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은 어떻게 하는가? 철도는 어떻게 예약하는가? 숙박은 어느 지점에 마련하는 것이 좋은가? 몇 번이고 여행사를 찾아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설명을 듣고 루트를 조금씩 수정했다. 넉 달 뒤 그들은 단단하게 꾸린 여행 가방을 집 밖으로 끌어냈다. 둘 다 모직 코트를 입었다. 11월이었다. 그가 잠긴 문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입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는데 목도리를 두르고 있지 않았다. 다 되었어? 잠금쇠, 플러그, 창문들 다 되었어. 그들은 조금 얼떨떨한 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여행 가방엔 직진으로만 굴려가는 앞바퀴와 방향 전환이 자유로운 뒷바퀴가 달려 있었다. 가방이 자꾸 뒤집어져 그녀는 애를 먹었고 그때마다 그는 멈춰서서 기다려줘야만 했다. 그녀는 금세 익숙해졌다. 그의 여행 가방엔 서류가 들어있었다. 항공권 야간 열차 예약증, 호텔 바우처. 그는 서류들을 여러 장 복사해 그녀의 여행 가방과 여기저기 지퍼 속에 나누어 넣어두었다. 그들은 헬싱키에 도착하기 전에 기내식을 한 번 더 먹었다. 안내방송으로 창을 열라는 지시가 있었다. 헬싱키는 저녁이었다. 그는 착륙 직전에 벌판을 보았고 벌판을 구불구불 누비고 있는 금빛 강을 보았다. 북반구의 침엽수들이 저녁 노을에 잠겨 있었다.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리며 활주로를 향해 하강했다. 바라샤바 공항에 도착한 때는 이미 밤이었다. 그들은 예약해둔 숙소 근처까지 전철을 타고 갔다. 중앙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낡은 계단 위로 가방을 끌어올렸다. 방향을 종잡을 수 없어 잠시 서 있었다. 불 꺼진 서울역 광장을 연상케 하는 장소였다. 넓은 도로와 광활한 평지에 어색하게 솟은 빌딩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다. 낙서로 뒤덮인 벽을 등지고 서 있던 젊은이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여행 가방을 넘겨받고
그녀를 바로 곁에서 걷게 했다. 그 시간 그 거리에 여행 가방을 끌며 걷는 사람은 그들뿐이었고 동양인도 그들뿐이었다. 그는 그 좀들에 유의했다. 그들이 묵을 호텔은 대로변에 있었다. 로비에서 키를 받아 방으로 올라갔다. 저렴한 방을 찾는 여행객들의 냄새가 밴 허름한 방이었다. 가구는 레커질이 벗겨졌고 벽지는 낡고 바랬다. LG 텔레비전이 있었다. 그 호텔의 다른 층엔 그보다 좋은 방이 있을 게 분명했지만 그와 그녀는 너무 피곤해 바로 자기로 마음먹었다. 문 앞에 구두를 벗어두었다. 물을 채우지 않은 욕조에 서서 몸을 부딪혀가며 샤워했다. 그는 입을 헹구려고 물을 한 모금 머금었다가 바로 뱉어냈다. 짜고 비렸다. 그녀는 개의치 않고 몇 번이나 물을 머금어 입을 세차게 헹구었다. 그녀가 먼저 샤워를 마치고 나갔다. 그가 나가보니 목욕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 침대 주변엔 붉은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욕실에서 나온 그가 맨발로 그 위를 걷자마자 딱딱한 알갱이들이 발바닥에 들려붙었다. 그는 한쪽 발을 들고 서서 찌푸린 얼굴로 발바닥을 살펴보았다. 그녀가 코를 골았다. 그도 누웠다. 수프 냄새가 밴 베개닛에 뺨을 대고 눈을 감았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대. 전부 해야 5번이나 6번. 첫 번째는 제주도에 다녀온 신혼여행이었대. 두 번째는 그가 퇴직하기 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다나페로 계곡에 갔을 때로 여행이라기보다는 나들이에 가까웠대. 그땐 그들에게 아이가 있었대. 16년 전으로 아이가 6살이었대. 그녀는 아이에게 민소매 셔츠와 반바지를 입혔다. 왼쪽 가슴에 기린 모양의 아플리케가 달려 있었고 반바지는 밑단을 두 번 접어 입는 것이었다. 아이는 양말도 없이 파란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그걸 신은 채로 개울에 들어가 물살을 거스르며 걷는 바람에 그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못 신게 되었다. 양지가 몹시 뜨거웠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차양 아래에서 점심을 먹고 놀았다. 그도 그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아마도 영업팀의 누군가였을 것이다. 숟가락에 은박지를 감아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아이가 그걸 낚아채 골똘하게 들여다보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아이를 혼냈다.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게 굴어 부모를 망신시켰다고 날카롭게 나무랐다. 그것을 그녀는 자주 기억해내고 후회했다. 각자가 챙겨온 먹거리들로 풍성하게 먹고 마신 나들이었다. 아이들의 팔다리가 반나절도 되지 않아 가뭇해졌다. 3살부터 12살까지 머뭇거리고 당돌하고 낯을 가리고 볼품없고 건강하고 소리 지르고 훌쩍이고 저마다의 고집으로 뭉쳐있던 아이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아이들을 한자리에 불려 모으고 술을 세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중 어떤 아이는 대학을 졸업했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되었고 또 다른 아이는 아버지가 되었다. 25명 중에 그들의 아이만 어른이 되지 못했다. 사실이 아닐지도 몰랐는데 그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아이만 어른이 되지 못했어. 그와 그녀 그리고 아이 셋이서 소풍을 간 적도 있었다. 도시락과 수건을 챙겨 계곡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낮은 폭포를 찾아냈다. 넓은 바위와 그늘이 있었다. 용서 부근의 물은 청록색이었다. 그가 먼저 물로 들어갔고 아이가 들어갔다. 그녀도 들어갔는데 머리까지 담글 수는 없었다. 물이 찼다. 그녀는 물속에 서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다. 한기가 들어 양지에 앉았다. 물살에 비낀 것처럼 아이가 말쑥해서 물 밖으로 나왔다.
넓적하고 평평한 바위로 올라가 다시 물로 뛰어내렸다. 아이는 수영을 곧잘했다. 물을 좋아했다. 아이의 몸이 물에 잠겼다가 떠올랐다. 가느다란 팔이 물을 휘젓는 것처럼 천천히 흔들렸다. 그가 물 속에 서서 폭포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양지바른 바위에 앉아 분열을 바라보았다. 바위들이 몹시 따뜻해서 물에 젖은 발로 디뎠던 자국이 금세 말라 사라졌다. 아이가 8살로 14년 전이었다. 그는 매우 고요한 상태로 눈을 떴다. 암막 커튼이 벌어져 있어 날이 밝은 것을 알았다. 창과 문은 꽉 닫혀 있었고 방은 먼지에 잠겨 있었다. 햇빛 속에서 카펫의 붉은색은 더 낡고 지저분해 보였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카펫에 놓인 두 발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호텔 전화를 사용해 국제전화를 시도했다. 메모를 해온 대로 번호들을 누르고 착신음을 기다렸다. 가게를 봐주고 있는 처남에게 도착을 알리고 안부를 물었다. 매형, 처남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한국 정부는 경제적 주권을 상실했다. 지난밤 그와 그녀가 3만 피터 상공에 있을 때 한국 정부는 막대한 빚을 지기로 결정했고 경제적 주권은 국제통화기금으로 넘어갔다. 대규모로 구조가 조정될 것이다. 그는 말문이 막혀 처남의 말을 들었다. 왜 그래?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녀의 남동생에게 들은 소식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상체를 일으켜 침대 머리판에 등을 기댔다. 목욕가운 앞섭이 벌어져 납작한 가슴팍이 드러났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그는 어리둥절해 고개를 저었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국제통화기금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은 호텔 지하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했다. 그들 말고도 동양인이 있었다. 일본어와 중국어,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 틈에 앉아 조용히 주스를 마시고 빵에 버터를 발랐다. 한국인은 그들뿐이었다. 돈을 덜 써야 할까? 그래도 여행은 계속해야겠지. 방으로 돌아와서는 막연하게 위축된 채로 앉아있다가 점심때쯤 호텔을 나섰다. 지난밤 그들이 여행 가방을 끌며 왔던 방향을 등지고 걸어갔다. 넓고 반듯하고 깨끗했으나 쇠락한 인상을 풍기는 거리였다.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그을린 벽을 가진 옛 건물들이 남아있었다.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아직도 복구 중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구시가지 광장을 향해 가는 길에 유대인 상인의 장난감 가게에 들렀다. 그녀가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작은 오르골에 달린 손잡이를 돌렸다. 100개가 넘는 오르골이 있었고 각각의 실린더엔 각각의 악보로 돌기가 솟아 있었다. 9번째 오르골을 다 돌려본 그녀가 10번째 오르골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그녀의 팔꿈치를 잡아말렸다. 구시가지 광장이 바로 근처였다. 광장의 건물들은 알록달록하게 채색되어 있었고 관광객들이 그 유명한 건물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광장엔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고 레일 없이 타이어가 정착된 바퀴로 달리는 6개 열차가 있었다. 그와 그녀는 정각에 표를 끊어 열차에 올라탔다. 게토의 경계선과 마리퀴리 박물관 앞을 지났다. 열차 좌석은 쇠로 만들어졌고 완충 장치가 전혀 없어 탑승객들의 엉덩이를 거칠고 딱딱하게 튕겨냈다. 우유 트럭과 시비가 붙어 교차로에서 잠시 멈추었을 때 그녀는 내리자고 말했다. 그들은 반들반들한 돌이 깔린 길로 내려섰다. 카페 테라스를 지나 도자기 가게로 들어갔다. 그녀는 파란 물감으로 덩굴과 열매를 그려놓은 도자기들을 둘러보며
선반에서 작은 컵들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바깥으로 나와 기다렸다. 그녀가 빈손으로 가게 밖으로 나왔다. 그제야 그들은 거기가 어디인지를 알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열차가 출발했던 광장으로 돌아가려면 왔던 방향으로 되짚어가는 길밖에는 없어 보였다. 그들은 걷기 시작했다. 옛 성벽 근처에서 그들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수프와 감자를 곁들인 비프스테이크를 주문했다. 탁자엔 손뜨개로 만든 듯한 레이스보가 깔려 있었고 다홍색 페인트를 바른 벽에는 사진과 포스터를 담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액자들도 있었다. 그는 그 중에 한 가지 기사를 알아보았다. 굵은 활자로 적힌 영어를 읽었다. 패스파인더, 몇 달 전 화성에 당도한 우주선 이름이었다. 일곱 달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화성에 당도한 우주선이 보내온 사진이 그의 눈높이에 있었다. 신문의 나머지 내용은 폴란드어로 적혀 있어 읽을 수 없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짐작되었다. 한국 신문들도 그 기사를 실었으니까. 이제 탐사선이 그 행성에 머물며 생물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그가 보기에 그곳은 무언가가 있던 곳처럼 보였다.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미 떠나고 없는 장소, 아직 생명이 당도하지 않은 미지의 행성, 같은 곳이 아니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그녀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레스토랑을 둘러보았다. 커다란 백합 다발이 꽂힌 화병에는 화려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천장의 낡은 대들보에도 문양이 있었다. 그가 고개를 젖혀가며 그걸 다 보고 난 뒤에도 그녀는 벽에 걸린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는 물었다. 뭘 그렇게 보아? 아니, 화성이니까. 뭐 별거 있나? 아니, 저렇게 있는데 못 가볼 테니까 평생. 화성엔 못 가지? 그렇지, 우린 못 가지. 다른 사람도 못 가. 미국이 갔잖아, 사진도 찍고 저렇게. 미국이 간 거지, 아무도 없어 저기엔. 무인이었으니까 저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없어. 앞섭에 고기 국물을 묻힌 요리사가 직접 접시를 내왔다. 두꺼운 손등은 머리털과 같은 어두운 색깔의 털로 덮였고 손톱은 뭉툭하게 잘려있었다. 요리사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키오즈 케테. 플레이트 이즈 핫. 베리 베리 핫. 접시와 장과 포크에서 비린내가 났다. 음식은 맛있었다. 그들은 먹었다. 물 대신에 맥주를 마셨다.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전거 이야기를 했다. 하루는 애가 아주 당황해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엄마 나도 몰라 모르겠는데 이러는 걸 제대로 좀 말하라고 혼내가며 들어보니 자전거 한 장을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였어. 없어졌다는 거야 그냥. 너 어디냐 했더니 어디래. 꽤 멀리 갔어 그 어린 게. 그래? 그럼 어디까지 와? 하고 내가 갔지 거기로. 아이가 8살 때였다. 안장이 사라진 자전거를 끌며 한정거장을 걸어온 아이의 얼굴엔 눈물이 번져 있었다. 너무 고요하게 울고 있어. 그녀는 아주 가깝게 다가왔어야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횡단보도로 마중 나온 엄마를 발견한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달려왔다. 누가 안장을 가져갔는데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변명하듯 말하는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배쪽으로 당겨 안았다. 아이의 머리가 뜨거웠다. 까만 정수리에 달라붙은 은행나무 수꽃을 털어냈다. 안장에 있던 자리엔 세로로 솟은 파이프만 남아있었다. 안장이 사라진 자전거가
곤혹스러운 세계 자체를 보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어느 개새끼가 가져갔을까? 안장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이 아이에게서 통째로 드러낸 것, 멋대로 떼어내 자취 없이 감춰버린 것, 이제 시작이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앞으로도 이 아이는 지독한 일들을 겪게 되겠지. 상처 두성이가 될 것이다. 거듭 상처를 받아가며 차츰 무심하고 침착한 어른이 되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몇 번이고 들은 이야기였다. 이튿날 그들은 다시 가방을 끌며 중앙역으로 갔다. 열차는 정시에 출발했다. 낮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창밖을 스쳐가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앉아있다가 크라쿠프에서 내렸다. 숙소까지는 걸어서 이동했다.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고 그걸 둘러싼 건물들은 그 도시의 오랜 내역을 멀쩡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보다 그 도시가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엔 폐허라는 인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생각이 달랐다. 잘 봐. 밤 산책을 나왔을 때 그녀가 말했다. 기념품, 화장품, 보석들, 목욕용품과 비누, 케밥 샌드위치. 사람들이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위층은 불이 꺼져 있어. 그녀는 말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저 위층엔. 이렇게 장사하다가 문 닫고 모두 어딘가로 가는 거 아니야? 더 밤이 되면 전부 빌것 같아, 건물 자체가. 이 많은 건물들이 다. 글쎄, 저 위엔 불이 꺼져 있잖아? 다 자나 보지. 그가 무뚝뚝하게 즉시 대꾸했다. 그녀가 그의 상태를 감각하고 입을 닫는 것을 그는 느꼈다.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한순간의 어조나 침묵, 한마디 말로 그들은 서로의 상태를 알아챘다. 그녀가 작은 돌처럼 위축되는 것이 느껴졌다. 방금 떨어진 낙엽을 내려다보며 걷다가 그는 빈걸 돌았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계속 걷다가 다시 빈걸 돌았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고 그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머니 속에서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그 도시에 머무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끼었다. 그의 목이 부었다. 그는 침을 삼킬 때마다 목 안쪽에 성난 부분을 느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그 도시를 떠나 프라하에 도착한 그들은 약국을 찾아다녔다. 그는 무뚝뚝하게 바라보는 약사에게 아픈 곳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끝에 스트랩시를 받았다. 저녁엔 조금 진정되었다가 아침엔 다시 도졌다. 공기가 차갑고 몹시 건조했다. 그는 하루에 한 번씩 카페에 들러 꿀과 계피 조각이 담긴 뜨거운 와인으로 목을 달랬다. 그녀는 목도리를 사서 두르고 다녔다. 전날 입은 옷을 이튿날에도 입었다. 어차피 코트를 입고 다닐 테고 땀이 전혀 나지 않아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고 그녀는 말했으나 그가 그녀의 곁에 서면 희미하고도 분명하게 몸냄새가 났다. 그는 대체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냈다. 그녀보다는 그가 조금 더 영어를 할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가 말했다. 프라하 사람들은 바르샤바나 크라쿠프 사람들보다 영어를 잘했는데 독특한 억양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감 있게 빠르게 말했고 알아듣지 못하면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갈수록 위축되어 더듬거렸다. 그만 말하고 싶었다. 재료를 묻고 주문을 하고 추가 요금이 있는지 더 작은 것은 없는지 왜 주문한 것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지, 이쪽이 맞는 방향인지, 그게 어느 쪽인지 묻는 일이 피곤했고, 나중엔 거의 두려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채 장소에 집중했다. 왕성하게 먹고 호기심도 왕성했다. 아무 모퉁이에서나 흥미를 끄는 것이 있으면 즉시 그쪽으로 이동했다. 불쑥 길을 건너고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가 물건들을 만져보았다. 그들은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다가 해가 진 뒤에야 돌아왔다. 아침이 되면 식당으로 내려가 느리게 움직이는 노부부들 사이에 앉아 달걀과 베이컨과 빵을 먹었다. 투숙객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그와 그녀는 적지 않은 노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앉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주보고 앉는 것이 아니고 그와 그녀는 그들처럼 나란히 앉지는 않았지만 그들처럼 말없이 먹었다. 말을 나눌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음식을 너무 빨리 먹어치운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한 번은 그가 그녀를 잃어버렸다. 그녀가 그를 내버려 두었다. 구시가지로 넘어가는 다리 위에서였다. 곁에서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온 방향을 돌아보았다. 기시감에 맥이 빠졌다. 그는 통행을 방해하며 중앙에 서 있었다. 장신구 작은 왕구, 그림을 파는 사람들과 관광객들, 걸어서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꾸준한 물결처럼 그에게로 밀려들었다. 그녀가 나타났다. 작은 그림을 들고 있었다. 도화지의 목탄으로 백합을 그린 그림이었다. 뭐하려고? 그가 말했다. 그녀가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엽서를 쓰지, 애한테. 그러니까 뭐하려고? 질문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대신 그는 몸을 돌려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다른 한 분은 그가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초콜릿과 사탕을 파는 거대한 상점에서 그와 그녀는 공방에 설치된 유리창을 통해 사탕 반죽을 섞고 굳히고 자르는 과정을 구경했다. 그녀는 실물처럼 만들어진 초콜릿 페니스와 열쇠들의 관심을 보였고 캐러멜 샘플을 맛보았다. 그는 그녀가 코코넛 접시에 쌓인 별사탕을 맛보는 것까지 보고 어슬렁대다가 바깥으로 나왔다. 가게 앞에 솟은 차량 통행 방지턱에 앉아서 기다렸다. 바닥에 박힌 네모난 돌들이 햇빛을 받고 몹시 반들거렸다. 단화를 신은 소녀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갔다. 한참 지나도 그녀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를 찾아보려고 가게 안으로 돌아간 그는 계산대로 이어지는 긴 줄을 발견했고 그 줄의 시작에 그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계산을 담당하는 중년 여자가 얇은 입술을 다물고 학생을 혼내는 선생 같은 표정으로 그의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다가가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다. 영수증을 줄까 말까. 중년 여자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녀를 세워두고 창피를 주고 있었다. 아내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영수증을 거절하고 캐러멜이 담긴 봉투와 잔돈을 쓸어가듯 움켜쥐며 조문에게 말했다. You better be kind. Be kind. 그들은 손을 잡은 채 서둘러 골목을 걸었다. 위층 창이 열리더니 발코니로 젊은 여자가 걸어나왔다. 늘씬한 고양이처럼 걷는 여자였다. 풍성한 검은 머리털이 매끄러운 등 쪽으로 늘어졌다. 여자는 방 안의 누군가를 향해 손키스를 날린 뒤 셔츠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벗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체가 드러났다.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창 아래로 몰려들어 환호성을 질렀다. 그와 그녀는 그들의 등을 밀어내며 그곳을 통과했다. 어디 갔었어? 그녀가 물었고 그는 대답하는 대신 그녀의 손을 한 번 꾹 쥐었다. 그는 이 도시의 활기가 불편했다. 어떻게 이렇게 1년 내내 축제일 수가 있을까?
그 장소를 빨리 뜨고 싶었대. 그들은 모퉁이를 돌아 광장으로 나왔대. 유명한 시계탑이 있는 광장이었대.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 그와 그녀는 이미 이 광장에 들른 적이 있었고 시계탑이 작동되는 것도 보았대. 복잡하게 구조를 드러낸 시계 위쪽으로 창이 있었는데 정각이 되면 그 창이 열리고 예수의 열두 제자가 차례대로 나타났대. 창 아래쪽엔 청년과 해골이 걸려 있었대. 청년은 삶, 해골은 죽음, 어물하게 생긴 열두 제자가 번갈아가며 모습을 보였다가 시계탑 속의 어둠으로 물려나는 동안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해골은 저었다. 삶은 끄덕이고 죽음은 가로졌고 그와 그녀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 광경을 보려는 사람들 틈에 갇혀서 있었다.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이스타츠. 일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조금 더 들어가 보자. 그렇게 제안한 것은 그녀였다. 거기엔 갈대가 너무 우거져 있었다. 더 한적하고 더 널찍하고 더 안락한 곳을 찾아 계곡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와 그녀 그리고 그들의 아이. 아빠의 뒤를 따라가던 아이가 멈춰서서 팔뚝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뒤에서 걸어 올라오는 그녀에게 울상을 지어 보이며 나뭇가지에 긁혔다고 말했다. 그녀가 집게 손가락으로 침을 발라주자 다시 폴짝폴짝 아빠 뒤를 따라갔다. 아이는 신이 났다. 엉겅퀴를 처음 보았다. 저걸 먹을 수도 있다고? 개수나무와 갈참나무를 알아보는 엄마를 경이롭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너무 높아 보이지 않은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다투는 소리를 한참 서서 들었다. 기괴한 모습의 나뭇가지를 흉내내느라고 팔과 다리를 뻗었다. 아이는 키가 작았고 손목과 발목이 가늘었다. 손등은 얇았는데 발은 조금 넓적했다. 웃는 얼굴은 그와 닮았고 찡그린 얼굴은 그녀를 닮았다. 머리숱이 풍성한 것은 그녀를 닮았고 곱슬거리는 것은 그를 닮았다. 그들은 종아리가 잠길 정도의 물을 건너 아직 어린 사작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평평한 곳에 이르렀다. 여긴 어때? 그가 물었다. 그녀는 나무 밑에 서서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늘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쪽에 그늘이 좀 있지만 조금 뒤에는 저 가지들 사이로 햇빛이 들걸? 엄청나게? 다시 이동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위쪽에서 굴러내려온 바위들이 커다랗고 날카롭게 쪼개진 채 바닥에 박혀 있었고 그 돌들 사이로 물이 흘렀다. 그들은 그 물을 바라보며 거슬러 올라가다가 폭포를 찾아냈다. 양지바른 바위와 충분한 그늘이 있었다. 그녀가 푹신하게 쌓인 낙엽들 위로 돗자리를 펼쳤다. 돗자리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가 축축하게 젖은 돌로 사방을 눌러두었다. 돗자리에 그려진 만화 캐릭터들이 깊은 계곡과는 상관없는 형태와 색들로 도드라졌다. 그녀는 개미가 들어가지 않도록 아이의 신발을 돗자리에 올려두었다. 도시락 상자를 끌어당겼다. 열지 않았는데도 도시락 냄새가 났다. 그가 물속에 돌을 쌓고 참외와 자두를 담갔다. 아이는 수영을 잘했다. 물을 좋아했다. 아이를 데리고 실내 수영장에 가면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자란 생물처럼 찰싹거리며 매끄럽게 헤엄쳤다. 부력에 몸을 맡기고 물에 떠있기를 좋아해 손발의 힘을 풀고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주 엎드렸다. 아이가 바위에서 물로 뛰어내렸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평영으로 두어 번 팔을 젓더니 엎드린 채로 둥 떴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등과 머리가 물 밖으로 솟아 있었다. 용소에서 번진 물결에 조금씩 흔들렸다.
등을 움찔거리며 떠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웃었다. 개구리 같다고 생각했다.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를 그는 나중에 돌이켰다. 찰나였을 수도 있고 그보다는 긴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 아이의 심장이 발작하고 있던 순간 나는 그 아이를 얼마 동안 내버려 두고 멍청하게 보고 있었는가. 그의 회상 속에서 그 순간은 아주 찰나였다가 그보다는 길었다가 다시 찰나가 되었다가 아주 기나긴 시간이 되기도 했다. 어느 순간 감전된 것처럼 그의 손이 움찔거렸다. 아이가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다. 너무 오래. 그가 첨벙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14년 전에 그들은 산을 내려왔다. 아이를 그가 업었다. 그는 차가운 물을 담은 가죽 자루처럼 등에서 자꾸 미끄러져 내리던 작은 몸의 감촉을 기억했다. 그 몸에서 계속 물이 흘렸다. 그녀가 아이의 신발을 들고 뛰었다. 그 밖에 그들이 계곡으로 들어갔을 때 가져갔던 것, 도시락과 돗자리는 그 자리에 남았다. 그것들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14년 전에 그녀가 펼치고 그가 눌러놓은 그대로 여름엔 빗물에 쓸리고 가을엔 낙엽에 덮이고 겨울엔 눈으로 덮여 지금쯤 흔적도 보이지 않을 테지만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계곡의 표층 아래 분명 있을 것이다. 그는 미끄럽고 비좁고 울퉁불퉁하고 비탈진 길을 평지처럼 뛰었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아이를 꽉 붙들었다. 아이의 몸에서 흘러내린 물이 그 손을 차갑게 식혔다. 그녀가 숨을 몰아쉬듯 흐느끼며 따라왔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기척이 있어도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뛰었다. 너무 멀었다. 아무리 뛰어도 도로가 있는 곳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이의 심장은 너무 깊은 곳에서 멈춰버렸고 그들은 늦었다. 누구도 되살려낼 수 없었다. 그들은 열차를 타러 역으로 갔다. 그들이 유럽에서 타게 될 마지막 열차였다. 여행 가방을 번쩍 들어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목에는 그 도시에서 산 목도리가 감겨 있었다. 프라하 역은 낡고 지저분했다. 벽은 그릇고 바닥엔 기름과 빗물이 고여 있었다. 천장의 유리가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고 그리로 새들이 날아들었다. 그와 그녀는 새들의 배설물이 말라붙은 플랫폼에 서 있다가 베를린행 열차를 탔다. 그들은 여행사의 도움으로 미리 예약해둔 칸막이 좌석으로 들어갔다. 두꺼운 타이츠에 가죽구두를 신고 무릎을 덮은 스커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 여자 곁에 그녀가 앉고 그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열차가 움직였다. 빠른 속도로 도시를 빠져나가 벌판을 달렸다. 여자가 바스락거리며 종이를 펼치더니 스콘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열차표를 다시 읽고 목적지를 지도에서 짚어보며 시간을 계산했다. 역방향에 불편해진 그녀가 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창에 머리를 기댔다. 빠르게 밀려왔다가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후에 베를린에 도착할 것이고 이튿날 유럽을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검표원이 나타나 그들에게 여권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작은 가방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권과 항공 예약증과 현금을 조금 넣어둔 납작한 파우치, 어깨에 메고 겉옷을 입을 수 있도록 가느다란 끈이 달린 가방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본 게 호텔에서였다. 그녀의 화장품이 놓인 탁자 위에서 여행 가방을 열고 안에 있던 것을 전부 끄집어내 의자에 올렸는데도 그것은 없었다. 중년 여자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과 그들의 물건을 바라보았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없어. We have not. We lost our passport. Stolen?
검표원이 회색 눈으로 그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I don't know.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그녀를 돌아보았다. 도둑질을 당한 거야? 잃어버린 거야? 격분하고 당황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저었다. 호텔에 두고 나온 것 같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와 중년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여자가 어깨를 들었다가 내렸다. 손에 쥔 아몬드를 입에 넣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너희는 대사관에 가야 해. 검표원이 말했다.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그는 짐작했다. 검표원은 덤덤한 표정으로 표에 구멍을 뚫은 뒤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서 건네주고 가버렸다. 그는 아무렇게나 찢어진 그 종이를 움켜쥔 채로 앉아 있었다. 거기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볼 기력도 없었다. 그녀가 여행 가방을 닫아 세워두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묶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가 잠시 뒤엔 그의 옆으로 왔다. 열차가 서서히 커브를 돌았다. 괜찮아. 그녀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사관에 가면 돼. 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걸 챙기라고 하지 않았어? 그는 말했다. 그 밖에 내가 뭘더 부탁한 게 있어. 그거 챙기라고. 가방에 넣으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거 잊지 말라고. 그냥 그거 하나. 가방에 다 있잖아. 당신 칫솔, 화장품, 사탕. 다 있는데 왜 그건 없냐? 우리 내일 비행기 타야 돼. 그런데 여권도 영수증도 없어. 내가 이걸 다 설명해야 해, 사람들한테. 그런데 괜찮을 거라니. 당신은 괜찮지. 걱정이 없지. 내가 다 하니까. 당신은 잘 먹고 잘 자고, 어디서든, 호텔에서든, 비행기에서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비위가 좋아? 그렇게 멀쩡하게? 괜찮을 거라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쉬워, 모든 게? 그는 문득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서글픈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우라가 치밀어 고개를 저었다. 그 얼굴,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대신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마. 사람 빤히 관찰하지 마. 너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열차가 국경을 넘어간 뒤에 그들은 독일 측 검표원에게 서류와 구멍 뚫린 표를 보여주었다. 그가 다시 상황을 설명했고 그동안의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물역의 기차가 베를린 중앙역으로 진입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매끄럽게 강을 거슬러 오르는 유람선을 보았다. 강 쪽으로 균일하게 창을 낸 건물들의 지붕은 빨강과 노랑, 선명한 색이었다. 그는 가방을 끌고 통로를 걸어갔다. 그녀가 그 뒤를 따라갔으나 자주 멈춰섰다.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퀴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무릎을 짚고 일어나 가방을 밀었으나 열차 바닥의 연결부에 걸려 다시 멈추었다. 그는 되돌아가 그녀의 가방을 잡았다. 낚아채듯 손잡이를 쥐고 들어올렸다가 앞쪽에 내려놓았다. 가방이 난폭하게 뒤집어졌다가 바로 섰다. 그녀가 능놓은 듯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방과 그녀를 내버려 두고 통로를 마저 걸어갔다. 단차가 꽤 높은 계단을 내려가 플랫폼에 가방을 내린 뒤 자신도 내려섰다. 벌어지지 않도록 가방을 묶어둔 벨트가 느슨해진 것을 보고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 작업을 마치고 뒤를 돌아본 그는 그녀가 아직 열차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가방을 두 번째 계단에 내려놓은 채 멍하니 그 뒤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가방을 잡아 플랫폼으로 내렸다. 다시 가방이 뒤집혔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계단에 선 그녀는 기미가 도드라진 얼굴로 다만 그를 보고 있었다. 그가 올려다보고 그녀는 내려다보았다. 자동 개폐 장치가 작동되고 별다른 소리도 없이 문이 닫혔다. 그녀의 모습이 창문도 없는 묵직한 문 뒤로 사라졌다. 그는 익스프레스라고 적힌 금속 동체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열차가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해 빠르게 멀어져 갔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열차가 일으킨 바람으로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이마에 돋은 땀이 상쾌하게 말랐다. 베를린 중앙 역사는 저물어가는 빛에 잠겨 있었다. 이제 플랫폼은 비었다. 강적으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다. 오, 그는 소스라쳤다. 두 개의 가방을 끌며 열차가 간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열차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였지? 미넨? 거기가 어디지? 얼마나 걸리지? 아내가 뭘 가지고 있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대로 가버리다니. 아직 내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열차가 어떻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지? 무작정 달리던 그는 매표기에 어깨를 기대고 서서 잡담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모자는 쓰지 않았지만 감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들이 영무원인 것을 알아보았다. Excuse me, I. 그는 입을 벌리고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 방금 출발한 기차에 내 아내가 타고 있어. 그녀가 내리기도 전에 기차가 그냥 가버렸어. I lost. No. Missed. Lost. 영무원들의 가슴엔 배지가 달려 있었다. 한 명은 여자, 다른 한 명은 남자. 그들은 숨을 헐떡이는 동양인 남자를 무심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지연이 공선옥 병원에서 막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요즘은 어디서도 전화 올 일이 없어. 나는 내게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울리자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다. 아예 학교였다. 집 전화를 아내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는다. 아내에게도 휴대폰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애가 없어졌어요. 이틀째입니다. 이번엔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세 놈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임자가 애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신고를 안 해서 망정이지. 이건 완전히 절도입니다. 절도.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간 지 며칠이나 지났나. 겨우 일주일이다. 벌어진 상황에 비해 아이 담임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담임의 차분함은 아이에 대한 학교의 체념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었다. 지난 학기에도 아이는 네 번이나 사고를 쳤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차분하지 않은가. 그래도 자기네 학생인데. 의 끝에 갑자기 내 안의 뭔가가 꿈틀했다. 그 뭔가는 맨 처음 배꼽 근처에서 갑자기 출몰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 구말리 같은 내장 깊숙한 곳,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온 것 같기도 하다가 그냥 배꼽 근처에서 갑자기 돌출한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것을 굳이 울음이라고 명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기에는 그것의 느낌이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추상적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소름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나면 그것은 그나마 있던 구체성을 급격히 상실한다. 울음도 아니고 소름도 아닌 그것은 말하자면 까칠합니다. 휑합니다. 선덕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전혀 낯선 이방에서 온 외래객이다. 외래객이 내 속을 점령했다. 외래객은 서서히
그리고 급속도로 내 속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 속에서 난데없는 먼지가 푸석푸석이는 것을 나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먼지의 회오리, 회오리는 서서히 명치 위로 집어치고 올라온다. 그래서는 목을 때를 아프게 휘젓기 시작한다. 내 안을 휘젓고 있는 것의 정체를 알 리 없는 담임은 여전히 일부러 그러는 것이 역력한 낮은 돈으로 일면 음산한 어조로 물었다. 집에는 안 갔죠? 예, 안 왔어요. 먼지의 회오리가 휘저어놓은 모가는 뻑뻑 하다 못해 아팠다. 학교에서도 수소문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돌아온다 해도 걱정입니다. 교장 선생님 노여움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계속 방치했다간 다른 아이들한테 끼칠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캐캐거리지 않고 말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또박또박 나와줘서 다행이다. 난데없이 목을 때를 치고 올라오는 이 낯선 이물감은 두통이 시작되고서부터 생긴 증상임이 틀림없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진다더니 그럼 이것이 혹 우울증인가? 아내도 이런 증세를 앓고 있는 것인가? 아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았다. 가상을 현실로 믿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고 게임만 했다. 소위 부서강 아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나는 아이를 잊었다. 아니, 잊고 싶었다. 학교는 시골에 있었다. 컴퓨터도 휴대폰도 금지였다. 학교 주변에 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노자 교육을 한다고 했다. 100평이 될까 말까 한 그 밭에 나는 일단 희망을 걸었다. 대안은 없었다. 이따금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소집했다. 소집은 주로 기숙사에서 난동을 부른 아이가 있거나 집단 패싸움을 벌였거나 교사에게 대들었거나 학교 기물을 파손했거나 금지 목록인 술, 담배를 했거나 여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했거나 학교 인근 마을에 들어가 말썽을 부렸거나 자해를 했거나 그 누구에랄 것도 없이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거나 하여간 그 종류는 다양했다. 마지막 학부모 소집에 있었던 것이 여름방학 직전이니까 한 달여 전이었다. 아이가 담임교사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 피우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담임에게 아이가 네가 뭔 상관이야 씨엑기야 했다는 담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손은 아이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다. 아이가 맥없이 쓰러졌다. 그 순간 뒷골이 띵 하고 울리며 최초의 두통이 일었다. 나는 일시적인 증상이겠거니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화가 들끓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담임에게 사과도 할 겸 담임과 학교 앞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셨다. 술기운 때문에 곧바로 나서지 못하고 아이 기숙사에서 벌겋게 부어오른 아이 뺨을 넉넉히 바라보다가 새벽녘에 상경했다. 아이는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하고도 이까지 갈며 태평스레 자고 있었다. 이 가는 건 제 엄마를 닮았다. 나는 그것이 새삼스러웠다. 아이를 갖고서 우리 부부가 행복해했던 순간이 아주 먼 옛날 일 같았다.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아내는 뒤뚱거리며 시장에 가 굳이 천 기저귀감을 꺼내와서 적당한 길이로 잘랐다. 토요일 밤에 아내와 나는 오리 풀리지 말라고 기저귀 천을 시침질했다. 그냥 사서 쓰는 일회용 기저귀를 쓰면 되지 않냐고 내가 물었을 때 아내는 돈도 아끼고 환경오염도 줄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아내는 야무지고 선량한 여자였다. 채 여명이 밝지 않은 국도변에 차를 세 번 세웠다. 목을 때를 치받치고 올라오는 낯선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이 처음에는 울음인 줄 알았다. 그것이 마지막이겠거니
자연 환경 좋은 그곳에서 지내다 보면 날선 아이 마음도 흙처럼 부드러워지겠거니 하고 보낸 학교였다. 외부에서 대안학교를 부르는 학교지만 아이에게 결과적으로 그곳은 대안이 아닌 곳이 되고 말았다.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 여겼던 학교를 벗어난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세상에 15살짜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집과 학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만화방, PC방, 오락실, 당구장, 터미널, 공원, 밤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아이들 속에 내 아이가 있을지도 몰랐다. 의사는 내 두통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 틀림없었다. 의사가 말한 신경성이란 결국 잘 모르겠다란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의사의 처방대로 약국에 들려 진통제를 샀다. 하루에 세 번 식후에 두 알씩 먹으라는 약사의 말을 무시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알의 아스피린을 공복 속으로 밀어넣었다. 머리통 안은 여전히 볼통을 쑤셔놓은 듯 했지만 알약을 목구멍 안으로 밀어넣는 순간 어떤 쾌감 같은 느낌이 빠르게 뱃속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가볍게 진저리를 쳤다. 근 한 달째 통증은 잠수까지 따라왔다. 두통이 시작된 이래로 제대로 된 잠을 전혀 자지 못했으니 내 수면 부족도 한 달이 다 된 셈이다. 그 한 달 동안에도 아내는 내 두통은 아랑곳 없이 나를 공격했다. 나는 아내의 발작적 히스테리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저항해야 할 성질도 아니다. 아내에게는 가슴이 없다. 5년 전에 아내는 한쪽 가슴을 도려냈고 3년 전에 나머지 한쪽도 절제 수술을 받았다. 그나마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돌이켜보면 아내가 아직 아프지 않았을 때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슴을 간직하고 있던 시절 나는 행복했던 것도 같다. 내가 아내의 가슴을 좋아하는 것이 그때 우리 부부의 행복 중의 하나였을 수도 있다. 아내의 가슴이 없는 지금 내가 그 전에 아내의 가슴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아내로 하여금 그 끝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한 이유가 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아내의 가슴 따위 손끝 하나 대지 않았으리라. 가슴이 없는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발등을 내가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내는 수긍하듯 내게 따졌다. 당신 내 가슴 좋아했지? 내가 아내의 가슴을 좋아했을까? 이제 와서 나는 내가 아내의 몸 중 특별히 좋아했던 부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좋아했잖아. 아내가 앙칼지게 되물었다. 좋아했지. 근데 이제 나 가슴 없는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거짓말하지 마. 당신 여자 몸 중에 유독 가슴을 좋아하잖아. 안 그래? 내가 그랬던가. 내가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나는 여자인 아내를 좋아했을 뿐 아내의 몸과 아내의 영혼과 하여간 아내라는 여자를 사랑했을 뿐이다 라고 나는 기억한다. 나는 아내가 내게 추궁하듯 따지고 들 때마다 끓어오르는 부활을 지그시 참아내는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하자는 소리도 안 한 지 오래되었다. 내 반응 여부에 따라 아내의 히스테리 양상은 달라졌다. 일체 무반응. 시간이 지나면 아내는 통곡했고 통곡이 끝나면 잠이 들었다. 퇴원을 앞두고 의사는 직업적으로 명료하게 말했다. 많은 가슴 절제 환자분들이 후유증으로 우울증적 증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안정을 위해 가족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배려. 그러나 배려는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려운 아주 고난도의 생활 습관이란 것을 나는 짧은 시간 안에 깨달아야 했다.
같이 밥을 먹어도 평소에도 밥 먹는 속도가 워낙 빠른 내가 먼저 먹게 되어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30리가 넘는 길을 통하겠다. 새벽밥을 먹고 출발해도 학교에 도착하면 언제나 수업 시작 종이에 올렸다. 밥 빨리 먹는 습관은 그런 연유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먹을 것은 없는데 먹을 입은 많은 집에 태어난 때문인가? 두 가지 다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직 밥을 반도 못 먹은 아내를 식탁에 둔 채 소파로 갔다. 소파에 앉아서 무심히 리모컨을 돌렸다. 그 사이 아내 혼자 밥을 먹으며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시선을 이마 언저리에 느끼며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한밤중에 도시 주택가에 너구리대가 떼지어 돌아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헤집어 놓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작년 여름에 아버지는 산에서 멧돼지들이 내려와 옥수수밭을 망가뜨려 놓았다고 거의 울음 섞인 전화를 해왔다. 늙은 아버지는 옥수수밭을 망가뜨려 놓은 멧돼지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말했다. 그 못된 놈들을 모조리 쳐 죽여야 쓴다고 그 길밖에는 수가 없다고 아버지는 이를 갈았다. 옆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 같았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 못지않게 붕괴하는 분위기였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전화는 멧돼지의 습격을 받고 늙은 서지가 서러운 노인네들이 아들한테 그 못된 놈들의 소행을 일어난 전화였다. 그래도 그 못된 놈들이 노인네들이 내답할 만큼의 옥수수는 남겨두었던 걸 보면 아주 못된 놈들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노인네들은 장마철을 포함한 여름 내내 국도변에 포장 노점을 차리고 옥수수를 팔았다. 노인네들이 옥수수 장사를 했다는 사실을 나는 형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 형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다. 그럴만도 했다. 형은 그 얼마 전에 골목에 세워두었던 차가 원인 모를 방화로 전소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유 없는 범죄에 애먼 형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원래 고향에서 포도 임대 농사를 지었던 형은 한국 칠레 FTA가 체결되느니 마느니 하던 무렵에 포도 농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농사를 접고 장사를 시작했다. 고향에서 가까운 소도시에서 트럭 한 대로 첨가물 소매업을 했다. 첨가물 소매업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그저 아무 곳에나 적당한 길목에 차를 세우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그가 내게 누군가 알 수 없는 놈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받은 피해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언젠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인가 센터가 생겼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으나 나는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형, 잘 모르겠는데? 야, 대학 나온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새끼야. 미안해, 형. 내가 알아보아서 전화해줄게. 됐다. 그래라, 자식아. 너 아무리 네 처지가 곤곤하다 해도 아버지 엄니가 국도변에서 비 철철 맞아가며 강냉이 장사하고 있다는 거 아냐 모르냐? 나는 당연히 놀랐다. 노인들은 평생을 장사라고는 모르고 땅만 파고 산 양반들이다. 네가 알 턱이 있냐? 그저 지 식구들 처 싸매기나 바쁘지. 부모고 형제고 뭔 관심이나 있겠냐? 끊어, 자식아. 형이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철철이 과일을 택배로 붙여주곤 하던 형이었다. 내 식구들은 형이 붙여주는 것이 있어 과일 한 번을 사먹어 본 적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 형이 그렇게 전화를 끊은 것은 나에게 화가 났다기보다 세상을 향한 모종의 악이 치받쳐 올라와 있기 때문인 게라고
나는 여겼다. 내 생각은 과히 틀린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형은 급기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을 알아내어 민원을 넣었다.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는 전화상으로 답변은 어렵고 일단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그뿐 연락이 없어 형은 맨정신으로는 문의를 못하겠었어. 일단 술을 한잔 마시고서 재차 위원회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여직원이 처음 통화를 할 때와 똑같이 형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리고 접수되어 있으니 조만간 연락이 갈 거라고 답변했다. 그 조만간이 언제쯤이냐고 형이 물었다. 여직원이 기다리라고 말했고 형은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암만 생각해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형은 다시 위원회로 전화를 했다. 아마 술기운 때문이었을 것이다. 형은 절대로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다. 난데요? 아까 전화 건 사람인데요? 001보고 XX1보고 다 나쁜 놈들이요. 왜냐? 나같이 이런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 같은 건 절대로 신문에 내주질 않는단 말이요. 아가씨, 내가 하도 억울해서 신문사로 전화를 했소. 그러나 어떤 기자놈 하나 와보지 않습디다. 여직원이 전화를 끊었고 형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형은 자신이 전화를 건 곳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사실을 깜빡 잊었던 모양이었다. 형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울분을 그냥 형 방식으로 억울한 심정을 토해냈을 뿐이었던 것이리라. 왜 전화 끊어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면 001보 콱 불살라버릴 거요. 내 이런 서민의 억울함도 들어주지 않는 신문 확 불사질러버릴 테니까 그냥. 여직원은 당연히 놀랐다. 만일을 대비해 즉시 신고를 해야 했다. 어느 날 형에게 형사가 찾아왔다. 그때 뒷문으로 도망을 친 형은 지금도 도피 중이다. 아내가 밥을 다 먹었다. 나는 냉큼 텔레비전을 끄고 반찬을 정리하여 냉장고에 넣고 빈 그릇을 씻는다. 차를 마실 건지 과일을 먹을 건지 날마다 식후에 반복되는 물음을 물었다. 사실 아내 앞에 앉기가 나는 두렵다. 얼굴 마주보고 앉아 좋게 차를 마시다가 어느 순간 아내의 목울대를 넘어가는 찬물이 뭔가 심상찮은 곡선을 그린다 싶을 때 아내는 여지없이 내게 퍼부어 댔다. 나는 얼른 식탁을 떠나 정리할 것도 별로 없는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으로는 하루 24시간 내내 떠나지 않는 생각, 이제 뭘 해서 돈을 벌까를 궁리하며 당신 이제 나하고 밥 먹는 것도 싫지? 밥 같이 먹었잖아. 치밀어 오르는 것이 부하인가? 그런데 왜 코끝이 싸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아내의 말이 너무 어이없어서인가?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내 속의 무언가가 바로 그 외래객이 소름을 타버린 것인가? 아내의 히스테리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내 머릿속 통증을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야만 했다. 무엇보다 대책 없이 모굴대를 타고 넘어오려고 하는 그 녀석의 정체를 들켜서는 곤란할 것이었다. 나는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솔직히 말해봐. 이젠 나하고 같이 자는 것도 싫지? 그게 아니라 당신이 싫어하니까. 핑계가 좋아 떡 사먹네? 아내는 신혼 때부터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잠만큼은 자유롭게 자고 싶다고 했다. 아내는 이를 갈았고 나는 코를 골았기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것은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트집을 잡는 것을 보니 따로 잤던 것을 아내는 꼭 좋다고 여기지만은 않았던 것일까. 오늘 밤에는 아내와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하나. 코를 골지 않아야 할 텐데. 아니 평소보다 더 코를 골아야 하나. 그래야 아내가 잠자리 문제에 대해서 더 뭐라 안 할 것 아닌가. 코를 골아야 하나 골지 말아야 하나. 취직을 해야 하나 장사를 할까. 애는 고물 오토바이를 몰고 어디를 갔을까. 노인네들은 올해도 옥수수 노점을 하나 안 하나. 형은 진짜 수배자인가 아닌가. 내 두통은 우울증인가 아닌가. 아내는 냉장고 정리는 건성이었다. 아이 학교에 가보기 전에 시장부터 보아 아내가 먹을 것들을 준비해 놔야 될 것 같았다. 다행히 아내는 소파로 가서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장볼거리를 적었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치클리, 상추, 오이, 브로콜리. 갈치는 노화를 방지하고 머리 회전을 좋게 한다고 했다. 제주도 은갈치 한 마리. 장조림을 한번 해볼까? 장조림용 쇠고기. 대합을 사다가 시원한 조개탕을 끓이자. 대합 한 팩. 그러나 나는 수첩에 적은 것들을 다 사지는 못할 것이다. 통장 잔고는 내가 안심하도 될 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다. 시장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마트가 있었다. 그곳으로 갈까? 걷기에는 좀 먼 재래시장으로 갈까? 아직 초저녁이므로 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은가? 나야 워낙에 시장 체질이니까. 더구나 시장에 가면 단골 가게도 있고 덤으로 얻는 즐거움도 있고 나는 자꾸 내 마음을 시장 쪽으로 닦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향인의 집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향인은 대기업 홍보부에서 일할 때 내 부서에서 편집일을 했던 직원이었다. 외환위기 때 우리가 다녔던 회사는 홍보 인력부터 없앴다. 당연히 홍보 책자도 폐간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편집 대행사를 차렸다. 혼자서 하는 편집 대행 일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는 내게 일감을 주는 회사, 출판사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없는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가 누가 되었건 많이 친해지기 전에는 사람의 얼굴을 더군다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하는 이상한 병증이 있었다. 내가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서 일을 따내고 하는 그 일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섰던 날은 내가 편집을 대행해준 출판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비오는 길거리에서 널브러졌던 날이었다. 아내와 내가 결혼하기 전 대학 동창이던 아내는 내가 병증이라 여길 만큼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내 내성적 성격을 두고 그것은 병증이 아니라 단지 수줍음이 많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감격해서 아내와 결혼했다. 정확하게 5년 전 아내가 첫 발병을 한 해에 나는 편집 대행사를 접고 처남이 우리 동네에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일에 합류했다. 나는 아픈 아내를 돌보며 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중개소 일은 손님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아도 일에 지장을 사거나 누구에게 책을 잡히거나 일이 성사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을 터였다. 어차피 매매 대상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1년 전에 처남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무렵에 우리 동네에 단 두 개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중 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개소 옆집 비디오 대여점이 문을 닫았다. 비디오 대여점이 문을 닫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거저 안 된 일이구나. 평소에 비디오를 자주 빌려다 본 건 아니지만 동네에 단 하나뿐인 비디오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 좀 심심해지겠구나 라고만 생각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내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중개소가 비디오 가게까지를 인수하여
대형 중개소로 확장하였다. 이름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로 바꾸었다. 언제 채용했는지 어느 날부터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 중개 직원들이 책상 하나씩을 꿰차고서 손님들을 맞았다. 그곳에 비하면 내 업소는 복덕방 수준이었다. 사람들은 내 부동산 사무소로 오지 않고 펀드 매니저 같이 생긴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갔다. 나는 내 중개업소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다행히 내 중개업소는 바로 옆 치킨집이 인수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 동네는 모든 가게들이 하나씩만 있게 되었다. 중개업소가 하나, 치킨집이 하나, 세탁소가 하나, 슈퍼가 하나, 미장원이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하나씩만 있게 된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다. 수첩에 적힌 대로만 사려고 바구니를 들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바구니가 무거워서 장거리가 든 바구니를 놓고 카트를 가지러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어쩐 일이야?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이 적이 안심되었다. 과장님은요? 장 보러 오셨어요? 과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서부터 과장 부장의 세상은 저물고 팀장들의 세상이 열렸다. 아니야. 그냥 뭐 구경하러 왔다가. 그래요? 저 도로 미스 됐어요. 제대했거든요. 제대라니. 언제 군대를 갔었나? 아유, 과장님도 이혼 말이에요. 그럼 또 언제 결혼을 했었나? 하기사 향이와 내가 함께 일을 했던 게 몇 년 전인가. 아이가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니 좀 되긴 된 것 같다. 그 사이에 향이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혼을 제대로 표현하는 여유 아닌 여유를 부릴 줄도 아는 아가씨, 아니 아줌마가 되었다. 내가 30대 후반의 아직은 턱수염 파란 회사원에서 40대 중반의 무직자가 되는 동안 풍성한 가슴을 가진 유순했던 내 아내가 민가슴이 되어 히스테리성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동안 작은 새가 탔던 내 아이가 시골 동네 오토바이를 훔쳐서 설익은 반항심을 키워가는 동안 이혼이라는 말을 향이는 마치 비눗방울 날리듯이 가볍게 발음을 했다. 아, 나는 그저 짧게 탄식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결혼은 제 적성이 아니었나 보아요. 근데 과장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어디 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내가 골라놓은 물건이 가득 차서 야채 매대 어디쯤의 통로에 방치되어 있을 내 바구니를 버려두고 나는 향이를 따라 나섰다. 찻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향이는 주차장으로 갔다.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저기 보이죠? 어색했다. 엉겹결에 내 시간을 향이한테 강제로 압류당한 것만 같았다. 그래도 차는 나중에 하자는 소리, 집 또한 나중에 가자는 소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녀가 무안해 할까 봐서였다. 향이는 올해 몇 살일까? 그때가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니 지금은 30대 초반쯤이 됐겠다. 향이는 마트 주차장을 벗어나 산동네를 깎아세운 대형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아파트 단지 바로 밑에는 옛날부터 있던 재래시장이 있다. 시장이 가까운데 왜 먼 마트까지? 과장님 만나려고 그랬나 보죠? 향이의 상투적인 아부성 발언이 그러나 싫지는 않았다. 향이가 예전에도 그랬었나? 내가 기억하는 한 향이는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하는 쑥맥형이었던 것 같다. 향이 집은 새 아파트 특유의 매운내가 가득 차 있었다. 눈이 따가웠다. 환기를 통 안 시켰나 보네. 그러고 보니 집안은 쓰레기도 통 안 치우고 사는지
곳곳이 난장판이었다. 집안 정리도 안 하고 말이야. 오, 향이 씨, 이거 예전의 향이를 뭐라고 불렀는지 지금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향이를 부를 수 있는 적당한 호칭이 생각나지 않았다. 향이는 내 말에는 관심도 없는 모양이었다. 벌써 식탁에 차가 아닌 술과 술잔을 펼쳐놓고 있었다. 나는 마치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여동생 집에 온 자상한 친정오빠나 되는 것처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비닐봉지 한 장에다 쓸어 모았다. 그래 놓고도 나는 기왕의 친정오빠처럼 구는 김에 내 손이 또 필요한 곳이 없나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아침 신문에 끼워서 온 전단지를 보니 마트에서 이걸 세일한다지 뭐예요? 두 병에 10,000원 주고 샀죠. 안 그러면 한 병에 20,000원인데. 술 자주 마시나 보지? 향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들을 필요도 없이 쓰레기 중 절반은 술병이었다. 나는 또다시 예순의 향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홍보부 사보 담당 새내기 기자였던 오향이는 회식 자리에서 늘 술 때문에 곤욕을 치르곤 했던 기억이 났다. 그녀의 술잔에 누군가 술을 따르면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기포를 불키고 했던 것까지도 선명히 떠올랐다. 향이가 내 앞잔에 술을 따른다. 나는 예전의 향이처럼 화들짝 놀랐다. 오, 향이씨, 차나 한잔 있으면 주지. 사실은 말이야. 나는 마트 야채 매대 앞에 두고 온 내 장거리들을 생각했다. 냉동만두는 이미 다 녹아 흐물 그릴 것이다.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두 병에 10,000원을 주고 사온 포도주를 마치 포도주스나 되는 것처럼 꿀꺽꿀꺽 단번에 마시고 나서 향이가 문득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좀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말이야. 죄송해요, 과장님. 차 준다고 해놓고서 차 한 잔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근데요, 그게요. 그렇더라고요. 산다는 게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요. 그쵸, 과장님? 어, 물론 그렇지 뭐. 저기, 오향이 씨, 나중에라도 말이야. 어디 못 박을 일 있거나 그러면 연락해, 알았지? 서둘러 현관문을 빠져나오는 내 등 뒤에서 향이가 하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누가 잡아먹는 데나? 단지 좀 외롭다는 거지. 시장에서 향이 집은 너무나 지척이다. 애초에 계획했던 장조림용 쇠고기를 사지 않는 대신에 과일 가게에서 나는 배아나 사과 두 알, 포도 한 팩을 샀다. 형이 과일을 보내주지 않았을 때부터, 아니 보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을 때부터 나는 과일 하나를 사 먹는 것도 참 손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배한개 사과 두 알, 포도 한 팩이 든 비닐봉지가 새삼스럽게 기가 막혔다. 생각해보니 향이는 그때 포도주를 안주 없이 마셨던 것 같다. 안주하라고 비닐봉지에 든 이 과일이라도 갖다 줄까? 못 박을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향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물론 못 박을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향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은 내가 향이에게 미처 연락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알면서도 나는 향이가 내게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왜 했던 것일까? 보다 근본적으로 나는 왜 그날 향이의 아파트를 그토록 서둘러 나와버린 것일까? 날씨는 잔뜩 흐리다. 태풍이 북상 중이라더니 가로수들이 바람에 설렁설렁거린다. 간판들도 덜컥거린다. 전가물 상의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덮어놓은 비닐이 공중으로 휙 솟구친다. 닥선 머리의 닭들 벼슬이 파르르 파르르 떨린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리고 이윽고 후드득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날씨가 흐려서인가 머릿속은 수십 개의 바늘로 곡곡 쑤시듯이 아프다. 아내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간다. 텔레비전에서는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소식을 전한다.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인 충청도 산간 지역을 관통하여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한다. 노란 비옷을 입은 기사를 비추는 카메라에 빗물이 번진다. 해안도시의 가로수가 뽑힐 듯 휘청거린다. 항구의 정밖에 있는 빈 배들이 출렁거린다. 대합을 물에 담가놓고 갈치를 손질하여 소금간을 해둔다. 야채도 깨끗이 씻어 비닐팩에 밀봉하여 냉장고에 넣어둔다. 이 정도 해놓으면 아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씻어서 과일 전용 그릇에 담아 김치 냉장고 야채실에 넣어놓고 돌아섰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야야, 큰 비가 온단다. 아이고야, 시방 오고 있다. 너는 어쩌냐? 아버지, 여긴 아직 괜찮습니다. 어머니는요? 너 엄니는 비 설거지 한다고 깨밭에 갔다. 낮에 꾀를 비었는디 요럴 줄 알았으면 안 빌 것을 그랬는갑다. 태풍이라니께 한사코 어디 나댕기지 말고 집안 단속 잘해라. 얼른 끊자. 전화는 당신이 해놓고 끊자는 소리도 당신이 먼저 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깨단을 단속하느라 동분서주하는 허리 휜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 이윽고 비가 쏟아질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평생 동안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주질러 앉아 울음을 토해낼 것이다. 아내는 생각보다 깊은 잠이 든 것 같았다. 텔레비전을 끄면 잠이 깰까 봐 나는 조심스럽게 볼륨만 줄여놓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뒷 베란다로 나갔다. 열어둔 창문으로 비가 넘어 들어와 바닥이 흥건하다. 창문을 닫고 빗자루로 빗물을 썰어냈다. 아이는 어디쯤에서 이 비바람을 맞고 있는 것일까? 웬만큼 썰어냈는데도 금세 빗물이 바닥에 그득해진다. 이 비를 맞으며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빗물이 창문과 문틀 사이의 실리콘 아래로 줄줄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실리콘이 수축했거나 오래되어 부식해 시멘트와의 접착면이 떨어졌던 모양이다. 비가 개면 부식된 실리콘을 도려내고 새 실리콘을 쏘아주어야 할 것 같다. 형은 어디쯤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형수는 말했다. 형이 형사가 잡으러 온 것이 무서워 집을 나간 것 같지는 않다고.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마침 그것을 핑계 삼아 집을 나간 것이 틀림없다고. 그래서 이제 형수와 조카들은 형을 기다리지도 않을 거라고 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을,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형과 형 가족들 간의 틈새를 메워주던 접착제도 낡고 부식되어 버린 것일까? 낡고 부식된 것은 또 하나 있다. 향이. 향이를 보고도 나는 왜 흔들리지 않는가? 술을 먹는 향이, 환기를 시키지 않고 사는 향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향이. 그러나 향이는 분명히 풍성한 젖가슴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은 젊고 무엇보다 그녀의 말대로 한다면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여자다.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충분히 여성적인 향이었다. 그런 그녀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린 나.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남성이 아닌가. 내 집의 창틀 실리콘이 부식되어 가는 그 세월 동안 내 안의 남성성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마모되고 부식되어 잔뜩 녹이 슬어버린 것은 아닐까. 정말 그런 것일까?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가슴을 잃고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했다고 여기는 그래서 정말로 날이 갈수록 아내 특유의 부드러움이 아닌 날선 공격성을 드러내는 내 아내는 나는 깨끗이 씻어서 김치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둔 과일을 꺼내 봉지에 담았다. 알리바이를 위해 쪽지를 썼다. 갈치 간에 넣고 대합 해감시켜 놓았음. 야채 충분함, 애 찾으러 감. 아내가 언제쯤 깨어나 이 쪽지를 보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과일 봉지에서 소리가 날까 봐 그것을 공중에 치켜들고 까치발을 하고서 나는 아내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과일 봉지는 향이 앞에서 내가 왜 그녀를 찾아왔는지의 명분이 되어줄 것이다. 그녀가 웬일이세요 물으면 나는 일단 말할 것이다. 지난번에 보니까 안주도 없이 마시게 말이야. 나는 오늘은 그녀가 술을 주면 술도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쩌면 그녀를 통해 내 속의 그것, 목을 때를 뻑뻑하게 하는 그것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시간은 어느새 깊은 밤을 넘어 새벽이었다. 태풍의 기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듯 했다. 어머니는 아직도 깨밭에 계실까? 집 나간 아들과 실업자들을 둔 내 어머니는 내 아이는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 고물 오토바이에 기름 한 통 채워 넣을 돈도 지니지 못한 내 어린 자식은 그러나 나는 일단 그 모든 것을 잊기로 했다. 어머니, 아이, 아내, 형 그들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 모굴대를 집어치고 올라오는 이것, 내 머리통을 벌집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 나는 그것들의 정체를 향이 앞에서 확인받고 싶었다. 비는 이제 거의 폭우로 변했다. 차라리 잘된 일이다. 비 핑계라도 댈 수 있지 않은가. 시동을 끄고 막 차에서 내리려는 찰나 언뜻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취해 있었다. 불빛에 드러난 여자는 향이었다. 향이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동안에 벌써 온몸이 흠뻑 젖었다. 엘리베이터는 향이 집이 있는 15층에 정확히 멈춰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15라는 숫자를 바라보는 동안 빗물이 발밑에 흥건히 떨어졌다. 과일이 든 비닐봉지는 그대로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향이 집 문 앞에 섰다. 비 때문인가 오한이 일었다. 잠시 손을 비볐다. 손에 열이 좀 올랐다. 나는 다시 손을 비볐다. 이번에는 좀 더 손에 힘을 줘서. 그러나 나는 끝내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았다. 손에 들린 과일 봉지를 내려다 보았다. 손이 민망해졌다. 봉지 고리를 현관문 손잡이에 걸었다. 과일 봉지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또 민망해졌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내려가 있었다. 나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참에서 흙깃 과일 봉지가 대롱거리는 향이 집 문 앞을 돌아보았다. 확실히 다시 돌아볼 것은 못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급기야 계단을 뛰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끓어오르던 두통이 화산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차에는 아스피린이 남아있었다. 나는 물도 없이 아스피린 내알을 총에 탄환을 상전하듯 차례로 공복에 밀어넣었다. 비는 시계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다. 격렬하게 요동치는 와이퍼를 바라보며 나는 내가 손잡이에 걸어두고 온 과일봉지가 부디 향이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핏 했다. 길이란 길은 빗물이 사태를 이루고 있었다. 넘쳐나는 빗물들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도시의 길 위에서 마구잡이로 요동쳤다. 나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두통을 참느라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내 차는 빗속 한가운데 오래도록 서 있었다. 틈새 이혜경. 고장은 별거 아니었다. 냉동실은 괜찮은데 냉장실이 영 그러네요. 너무 오래 써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말에는 목돈을 들여 새로 사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뉘엿거렸다. 짐작은 했지만 그다지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는 살림이었다. 그가 영석의 집에 와본 것은 처음이었다. 새뜻한 가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누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녀의 살림 솜씨 덕분일 것이다. 냉장고 문의 고무 패킹은 오래 산 사람의 이 빛깔로 변했지만 플라스틱 반찬통이 칸마다 쌓인 냉장실은 광고 사진을 찍어도 될 정도였다. 누비 덮어선으로 감싼 그녀의 조부탄 발만큼이나 단성했다. 온도감지 센서와 앰퓨저는 정상이었고 냉기를 순환시키는 팬모터에도 이상이 없었다. 배수 구멍이 막혀서 생긴 탈이었다. 오래된 냉장고에서 흔한 고장이었다. 압력솥 쓰시나요? 그럼 거기다 물 좀 끓여주실래요? 물을 끓여요? 네,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찬 기운을 보내주는 구멍이 얼음 조각으로 막혔어요. 증기로 뚫어줘야 하거든요. 냉장고는 6시간 40분마다 한 번씩 얼음을 녹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히터가 가열되면서 물이 빠져야 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먼지 같은 게 들어가 구멍이 좁아지는 바람에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연결해주는 연결관에 얼음 조각이 조금씩 쌓였다.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것이다. 물을 끓여 그 증기로 얼음 조각만 녹이면 해결된다. 설명을 듣고 난 그녀는 간단한 고장이라는 것에 마음이 놓인 듯 했다. 이상해요. 이 집으로 이사한 뒤 가전 제품이 돌아가며 한 번씩 고장 났어요. 그녀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18평형 방을 셋이나 집어넣은 구조에 문마저 짙은 밤색이었다. 어둑하고 답답한 실내를 그녀는 선눈길로 둘러보았다. 맨 처음엔 믹서기가 안 되더라고요. 워낙 오래된 거라 아예 없애고 이참에 도깨비 방망이를 샀어요. 그랬더니 다음엔 전자레인지가 고장나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오기 전엔 다 탈없이 썼거든요. 전자레인지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게요, 저절로 고쳐지기도 하나 봐요. 어느 날 딸애가 팝콘을 튀기더라고요. 그 앤 고장난 거 몰랐거든요. 그 뒤론 잘 돌아가요. 다른 건 괜찮습니까? 어차피 녹이는데 한 30분쯤 걸리니 그동안 봐드릴게요. 실은 비디오가 고장인데요. 다른 회사 제품이라서요. 고장난 지 좀 되었는데 애 아빠가 비디오를 켜면 다음날 생각 안 하고 새벽까지 빠져들어 보는 거예요. 얄미워서 그냥 두었어요. 영석은 살림을 정갈하게 꾸리는 아내와 산다. 영석은 사는 게 그리 넉넉지 못하다. 영석은 늦게까지 혼자 비디오를 본다. 회로판 위에 나빈두로 콘덴스를 하나하나 붙여가듯 이 집에 들어오면서 본 것과 들은 것들을 그는 차곡차곡 갈무리했다.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영석과 그가 학창시절을 통틀어 나눈 대화는 스무 마디를 채 넘지 못할 것이다. 영석은 선생들조차 은근히 어려워하며 대하는 부동의 전교 1등이었고 그는 어쩌다 결석을 해 교실 안에 빈자리가 생긴다 해도 담임조차 그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금방 떠올리지 못할 만큼
표 안 나는 학생이었으니까 애초에 공부 머리가 없었거니와 설사 대학 입시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뒷바라지를 바랄 형편은 못 되었대. 제대한 뒤 매형의 소개로 노이가 살던 도시의 가전제품 대리점 운전기사로 일하던 그가 기술자가 된 것은 그의 밋밋한 삶에 굵은 획으로 표기될 만한 행운이었다. 배달할 게 없을 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창고 정리를 하거나 가게 안에 진열된 제품의 먼지를 닦아내는 그를 눈여겨본 애프터 서비스 담당 전기사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술학교에 들어가라고 권했다. 그때만 해도 기술자가 대접을 받던 때였다. 대리점 사장은 그를 위해 바지를 내어가며 지원서 양식에도 없는 추천서를 써주었다. 재학 중 성적이 상위 30% 이내에 들어야 지원할 수 있는 기술학교에 들어가기엔 그의 성적이 모자라서였다. 자넨 인문계 출신에다 성적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군. 공고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게 이 일이야. 자네 생각엔 견딜 수 있겠나? 딱딱한 얼굴로 묻는 면접관에게 애명걸면 추천서를 작성하던 사장과 형님 같은 전기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자신을 놀라게 한 그 씩씩한 대답은 1년쯤 전에 제대한 군생활의 후유증이었다. 면접관에게 그게 자신감이거나 남다른 각오로 비춰진 모양이었다. 전자의 기초부터 가전제품의 원리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그에겐 숫자와 영문뿐인 걸로 비춰지는 책들을 달달 외우며 기술학교 과정을 마쳤다. 현장으로 실습을 나간 첫날 선배 기사들은 그를 책상 앞에 앉히고 책상 위에 회로판을 올려 보였다. 보여? 6개월 동안 책으로 실물로 눈이 아리도록 보아온 회로판이었다. 보이냐니? 의아했지만 그는 대답했다. 네. 그의 대답을 들은 선배들이 쿡쿡 키들키들 웃었다. 야, 벌써 보인단다. 오라, 뱃속에서 회로를 쥐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더니 오늘 처음으로 보게 되네. 보이신다. 이봐, 자네 대답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야. 그를 둘러싼 선배들의 감색 점퍼가 높다란 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묻는 눈으로 선배들을 올려다보았다. 질문을 던진 선배가 손끝으로 책상을 톡톡 치며 되물었다. 보인단 말이지? 전기가 흐르는 길이? 그때로부터 십몇 년이 흐른 지금 그는 회로판을 보면 회로도를 펼칠 것도 없이 전기가 흐르는 길을 환히 짚어낼 수 있다. 출고된 지 10년쯤 된 영석의 집 비디오 기기를 고치기 위해 회로를 점검할 필요는 없었다. 오래 사용한 비디오 기기가 어뢰 그러하듯 플라스틱 기어가 닳아버려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겉도는 데서 생긴 고장이었다. 기어의 위치를 조금 조정하는 걸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곧 폐기 처분될 비디오의 덮개를 덮으려다 회로판에 낀 얇은 먼지를 입으로 훅 불었다. 회로판 위의 납땜이 활주로의 유도등 같았다. 무수한 납땜으로 연결된 회로들. 그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신호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사람에게도 한눈에 들어오는 회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덮개의 볼트를 조이며 그는 생각한다. 나 일할까 봐. 일요일 오전 설거지 거리를 싱크대에 쓸어 담은 아내가 그의 옆에 와 앉으며 말했다. 그는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른 텔레비전 화면에서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야?
성우도 다 걷고 하니 나가서 일하겠다고. 먼지가 피어올랐던 그 자리에 그새 성냥갑처럼 네모반 듯한 건물이 서더니 건물은 바깥쪽에서부터 피그르르 도미노처럼 제 몸을 기울이며 허물어졌다. 꽃잎이 오그라드는 모양새였다. 피어나는 먼지로 매캐한 화면이 낯익다 했더니 조금 전 본 화면이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방영 중이었다. 정역학을 사용한 발파해체 공법으로 팟 화면이 꺼졌다. 리모컨을 쥔 아내가 꼿꼿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하느라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그에겐 잠깐 철렁한 마음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이었다.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들에게 권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그에게 알려준 사람은 동창현태였다. 몇 마디 말로도 여자들을 혹하게 하는 재주 때문에 동창들은 현태를 선수라고 불렀지만 현태가 채팅을 통해 아내 아닌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넌 그렇게 만난 여자 끄림칙하지도 않냐? 요즘 같은 세상에선 아예 작정하고 나선 꽃뱀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의 우려에 대한 현태의 대답은 명쾌했다. 선수가 왜 선수겠어? 막말로 전화나나 맨날 먹는 밥에 물려서 빵도 먹고 떡도 맛보자고 만나긴 하지만 피차 못 믿기는 마찬가지지. 분방한 사생활과 평화로운 가정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믿는 현태는 여자를 만날 때는 지갑에 딱 그날 쓸 돈만 챙겨간다고 했다. 카드며 신분증 같은 것은 다 빼놓고 운전면허증은 차에 감춰두고 채팅으로 만난 지 한 시간 만에 자기가 차를 몰고 두 시간 거리인 이쪽으로 오겠다고 한 여자도 있었다며 현태는 웅얼거렸다. 살림만 하는 여자들의 권태라는 거 그거 무섭더라. 자는 마누라도 다시 봐야 할 판이야. 그날 그가 아내를 본 것은 우연이었다. 오전 내내 읍 외곽 농촌 지역을 돌고 돌아오다가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읍 어귀 손두부집에서 두부 전골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큰 길 건너편 건물에서 나오는 여자가 눈에 띄었다. 낯익은 인디언 핑크빛 바바리가 아니라면 못 알아볼 뻔했다. 응달진 손두부집 실내에서 바라보는 아내의 머리와 어깨 위로 오후 2시의 볕이 쏟아졌다. 무엇이든 삭힐 듯한 볕이었다. 아내는 급할 것 없는 걸음으로 또박또박 걸었다. 집에서 20분쯤 걸리는 곳이었다. 외출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웬일일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아내를 부르는 대신 아내가 나온 건물을 바라보았다. 1층은 한의원이었고 PC방과 한방 화장품 대리점이 각각 한 층씩 차지했다. 맨 위층은 아마도 건물주의 살림체일 것이다. 화장품, 한의원, PC방,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는 보았어? 삐죽 웃더니 대꾸했다. 뭘 그런 걸 물어?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내내 말을 빙빙 돌리던 아내는 느닷없는 그의 끈질김이 지겨웠는지 내지르듯 말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했다. 왜? 그러고 보니 지하 입구에 노래방 간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았다. 노래방에 혼자? 그가 되묻자 아내가 받아쳤다. 나 나오는 거 보았다며. 혼자 노래하다 아는 사람 만나면 좀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야. 전에 아는 엄마들끼리 간 적이 있거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해. 아내의 말에 궁금증은 풀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운해진 건 아니었다.
대낮에 혼자 노래방에 가서 목청을 높이다니 그럴 만한 무엇이 있었던 걸까? 지하 노래방에 혼자 드나드는 것보다는 대형마트의 계산대에서 아는 얼굴과 짧은 안부를 나누거나 정수기 렌탈 업체의 도우미가 되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나을지도 모른다. 고졸학력의 전업주부로 십몇 년을 살아온 아내가 시로 승격된 애에 만회하는 좁다란 읍내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그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그 정도였다. 중학생인 아들이 잠깐 마음에 걸렸지만 학교에서 학원을 거쳐 밤늦게 돌아오니 낮에 엄마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다. 주말에도 제 방문을 꼭 닫고 컴퓨터에 빠져 지내는 아이의 방문을 열면 갇힌 공기 속에 이따금 비릿한 냄새가 맡아졌다. 혼자 있고 싶은 나이였다. 전 그러고 싶으면 한번 해보든가. 영풍 식당 알지? 그 위층에 가게가 났대. 가게라니 당신이 장사를? 아내의 계획은 그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왜 난 못할 것 같아? 그동안 다 알아보았다고. 2층에서 장사를? 무슨 장사? 카페. 카페? 그거 술 장사 아니야? 당신이? 술 장사를 하겠다니 미쳤어 하는 기막힌 반. 당신 같은 아줌마가 카페에 어울리기나 해 하는 비웃음 반. 카페니까 술도 팔긴 하겠지만 대체로 차를 파는 건데 뭐. 난 물하고 불을 같이 써는 일을 해야 한대. 누가 그래? 사주 보는 사람이. 민석이 엄마 올케가 하던 집인데 올케가 암수술 받는 바람에 싸게 내놓았대. 지금이 기회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 단호하게 말매듭 짓고 아내는 몸을 일으켜 싱크대로 향했다. 맨발인 아내의 뒤꿈치를 보는 그의 콧줄기가 찡했다. 발 뒤꿈치로 세게 걷어채인 것 같았다. 그는 아내를 산에서 만났다. 도시의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던 때였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단합대회를 겸해 근교의 산에 오르던 참이었다.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작은 폭포 옆 바위에 앉아 쉬는 여자 둘을 만났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들은 팔보 바지의 캐주얼화, 등계 없어 보이는 작은 백팩 차림이었다.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온 듯 했다. 둘 중 통통하고 작은 쪽이 부침성 있게 물었다. 정상까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등산로 어귀나 다름없는 지점에서 그렇게 묻는 여자에게 동료 하나가 장난을 걸었다. 뭐 그리 멀지 않아요. 두 분만 오셨나요? 저희랑 같이 가시면 금방 정상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도 온 김에 정상까지 가보아. 통통한 속에 조금 깝죽거린다 싶은 말투로 다른 여자를 돌아보며 물었대. 눈초리가 길고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운 인매가 단호해 보이는 여자가 신발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준비도 안 해왔잖아 우린. 준비랄 거 뭐 있습니까? 점심은 저희가 넉넉히 싸왔고요. 제희야, 우리도 가보자. 여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지. 종달새처럼 제재그리는 여자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어류광을 피웠다. 종달새의 제잘그림이 끼어들자 분위기가 가벼워졌다. 종달새는 산을 입으로 탔다. 어머머머, 길을 가로막는 바위 너설 앞에서 종달새가 기겁을 했다. 종달새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너설 옆으로 빙 도는 길이 나 있었다. 바위 타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동료의 말에 종달새는 과장되게 펄쩍 뛰며 달아났다. 전 못해요. 묻는 말에 주로 미소나 단답형 대답을 하던 말수 적은 쪽이
그래 볼까요? 한 것은 뜻밖이었다. 여자는 좁다란 틈새에 발을 끼우고 너설을 부스러기에 손끝을 모아 힘을 싣는 일을 너끈히 해냈다. 앞서가는 이의 손끝과 발끝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 바위 타는 게 처음이라던 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정상에 올라 여자에게서 몇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땀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다리가 벌벌 떨렸다. 난생 처음이었다. 그녀들은 산 어귀에서의 뒤풀이에도 합류했다. 그들의 권유에 이번에도 종달새가 났었다. 우리 딱 한 잔만 하고 일어서자, 어? 여자가 운동화를 벗을 때 그녀의 발목 뒷부분 살구빛 양말에 난 얼룩을 보았다. 발에 안 맞는 신을 신었을 때 살갗이 까지면서 나는 진물의 흔적이었다. 그때까지 아프다는 내색 한 번 없이 타박타박 걸음을 옮기던 여자. 이번엔 몸 아닌 마음에서 진동이 일었다. 몇 잔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이 마구 올라 그의 얼굴은 노을빛이었다. 자꾸만 숨이 명치계에 걸려 그는 다른 이들 모르게 숨을 잘게 부숴뜨려야만 했다. 두 번쯤 그녀가 소리 없이 종달새에게 일어서자는 눈짓을 하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때마다 종달새는 자는 비우고 일어서야지 라든가 오늘 술이 이렇게 단데 꼭 일어나야겠어 하고 쫑알거렸다. 마침내 그녀들이 먼저 일어나겠다며 엉거주춤 인사를 건넬 때 갑자기 그의 가슴에서 하르르 떨던 몸풍지가 뜯기고 거센 바람이 밀려들었다. 언제 다시 볼지 기약이 없었다. 그들은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그녀가 홀에서 내려서서 신발을 꿰는 순간 그의 입에서 외침이 터져나왔다. 제이씨, 가지마. 동료들은 그때의 외침을 두고두고 놀림감으로 삼았다. 집들이 때 그녀가 빈 샐러드를 접시에 들고 일어나자 동료가 그의 팔꿈치를 툭 쳤다. 어이, 새신랑, 이젠 안 붙잡아. 격리 사원도 거들었다. 강기사님, 그때 그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산에선 티 하나 안 내더니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술에 취한 그도 새신랑의 호기로 외쳤다. 여보, 빨리 와. 그들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본 여자가 화다닥 주방 쪽으로 뛰쳐 들어갔다. 허벅지가 환히 드러나는 스커트와 깊게 패인 등판의 하얀 살이 어둑한 조명 속에 둥실하게 떠올랐다. 매로 둥지를 얻어맞은 늦가을 은행나무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후드득 소리내며 떨어졌다. 낯선 아가씨가 이끈 자리에 앉아 물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자 여자가 안에서 긴 치마자락을 살랑거리며 나왔다. 어깨에 두른 얇은 스카프가 등판을 비칠 듯 말 듯 가려주었다. 사람 눈이 닿지 않는 덤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굴려 둔갑한 여우 같았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가볍게 눈을 흘겼다. 미리 전화해주면 특별 안주라도 만들어 놓지. 지분 냄새가 묻어나는 말투였다. 미리 전화했더라면 친구들에게 아내의 허벅지를 보여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내의 치마 길이가 이렇게 짧고 가슴이며 등판의 노출 정도가 이토록 심해진 줄은 몰랐다. 네, 장담하는데 너 석 달도 못 가 후회할 거다. 카페도 아니고 단란수점이라니. 같은 술을 팔아도 카페하고 단란수점은 말하자면 같은 국방부 소속이지만 방위와 해병대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야. 카페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자칫 투자한 돈도 못 뽑겠다며 아내가 단란수점으로 바꾸겠다고 나섰을 때 입찬 소리를 했던 현태보기가 민망했다. 과일 안주 접시를 내려놓느라 아내가 몸을 구부렸을 때 어깨에 둘렀던 스카프가 흐르면서
깊게 파인 가슴의 골이 드러났다. 그 골에 잠깐 눈길을 꽂았던 인호가 입을 떼었다. 야, 이제 어일리고 뭐고 영석인 부르지 말아야겠다. 원 술자리에 나왔으면 못 마셔도 분위기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목에 뻣뻣이 힘주고 앉아 있는 꼴하고는 색시를 팔아 수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도는 인호는 영석에게 맺힌 데가 있는 모양이었다. 귀향한 영석을 환영하기 위해 모였던 자리에서도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 난 내가 별 몇 개는 너 거니 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의 군대 갈 때쯤에 찾아보려 했다야. 하고 염려하는 척하며 이죽거리던 인호였다. 고개 기름에 번실거리는 인호의 두툼한 입술을 보며 그는 사냥한 동물의 백구레에 이를 받고 내장을 뽑아내는 맹수를 떠올렸다. 영석이 알지? 왜 그 전세 1등 말이야. 개가 내려온다더라. 동창생 사이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동창의 총무 용재가 전했을 때 그의 귀엔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다. 겨울의 운동장을 거침없이 쓸고 온 바람이 경 육군사관학교 합격 서영석 추욱이라고 쓰인 천에 부딪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소리, 양 가상자리의 경과 축은 각각 월계관으로 감싸여 있었다. 진학률 낮은 시골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그와 같은 평범한 아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시들럭 부드럭 교문을 드나들 때 바람은 펼치막을 펄럭이며 한 번 더 봐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읍을 관통하는 좁다란 국도 어귀, 명절 때면 산업전사 여러분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펼치막이 걸리던 그 자리에도 축 육사 합격 명천고등학교 서영석이라는 문구가 동문 일동의 이름으로 내걸렸다. 모교로서는 처음 낸 육사 합격생이었다. 그렇게 떠나간 영석은 해마다 가을이면 모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총동창회 체육대회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세월의 물살을 타고 흘러나간 사람들과 태생지 어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처럼 달랐다. 물기를 잘못 들어 강으로 헤엄쳐온 바닷물고기, 낯선 진흙 냄새에 숨을 죽여가며 아가미만 바삐 놀리는 귀향한 뒤 동창들의 모임에 이끌려 나오는 영석은 그렇게 보였다. 나도 남에게서 들은 거라 정확한진 모르지만 하면서 용재가 전한 바로는 영석이 남의 보정을 섰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었고 퇴직금으로 그 빚을 끌려고 앞당겨 전역했다는 것이었다. 걘 술 안 마신다잖아. 너 같은 주태백은 모르겠지만 술 못 마시는 사람이 술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거 고역이다. 야, 대한민국 군인, 그것도 장교였던 사람이 술을 못 마신다는 게 말이 되냐? 공연히 티내느라 그런 거지. 그러는 넌 술 안 마셔서 그 속을 그렇게 잘 아냐? 100만 원 넘게 나온 술값 때문에 마누라한테 카드 뺏긴 게 뉘시더라. 그건 액수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옛날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기르는 닭은 묵히면 안 된다더니 여편에도 마찬가지인지 귀신 다 되었어. 왜 같은 날 같은 집 술값이 둘로 나뉘어졌느냐. 두 번째 찍힌 액수가 25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보니 아무래도 이건 술값이 아닌 것 같다. 하며 차곡해 묻더라고. 술집에서 나오다 아는 사람 만나 다시 들어간 거라고 둘러대도 코웃음치며 딱 붙여 한 켤레 값이네 하는데야 어쩌겠어? 용재는 카드를 뺏겨 답답하다기보다는 집에서 펀들거리며 텔레비전 연속극에나 목을 매는 걸로 알았던 아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낸 게 더 신기하다는 투였다. 그나저나 영석이 볼 때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나 졸업하고 놀 때
우리 아버진 걸핏하면 영석이 덜먹거렸거든. 그 어려운 형편에도 잘 되는 애들 봐라 하면서. 그런데 걘 왼송일 가게야만 있는 모양이지. 예전에는 나라값도 못 건졌을 자투리 땅이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전 바람에 제법 번화해진 곳에 영석의 형은 조립식으로 일자형 건물을 지었대. 택배회사 감자탕집, 컴퓨터 부품점 등이 들어선 건물 끝머리의 작은 가게에 영석은 우주 슈퍼라는 어울리지 않는 간판을 내걸어 동창들의 입질에 다시 한번 오르내렸대. 그래도 명색이 육사 나온 장교면 앞면만 팔아도 뭐든 한 자리 할 수 있었을 텐데 나 같으면 화려하게 떠난 고향 노숙자가 되면 되었지 절대로 그 모양으로 내려오진 않는다. 하긴 세상 알 수 없는 일 한두 가지 아니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게 버릇이 된 인호가 끝내 제 성질머리대로 말을 뱉으며 카운터 안쪽에서 컵을 닦는 그의 아내에게 슬면 눈길을 던졌다. 그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내를 여윈 아버지가 며느리 신세 지고 싶지 않다며 들인 새 여자를 인혼의 형제들은 전에 술집에서 일했다는 전력을 들어 반대했다. 제기를 아무리 아버지 뒷바라지나 했을 뿐이라고 해도 막말로 우리 큰형님 친구들하고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집안에 들이냐. 장성한 아들들의 냉대를 못 견딘 그 여자가 자기 발로 떠나간 뒤에도 인호는 입에 올리기조차 창피하다는 투였다. 내내 나는 속으로 그를 가만히 불러보았다. 영서가 플레이어에 얹힌 컴팩트 디스크는 팽글팽글 활기차게 도는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결거친 샌드페이퍼로 벅벅 긁는 것처럼 둔탁하게 끊어졌다. 이게 아니야 하며 몸부림치는 듯 했다. 맞는 픽업이 없어 얼추 비슷한 사양의 중국제 부속을 연결해 보았더니 영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작업대 옆 의자에 앉은 현태는 입안에 든 사탕을 굴리며 세상에서 가장 한가한 사람처럼 그의 작업을 바라보았다. 서비스 접수를 맡은 미수진이 책상 위 조그만 바구니에 늘 담아두는 누룽지향 사탕의 달콤한 냄새가 거슬렸다. 소음 같은 음악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경이 자꾸만 나를 세웠다. 무언가가 끄끌거리는데 잡아뜯자니 살점까지 뜯겨나갈까 조심스럽고 그냥 두자니 자꾸 신경을 잡아당기고 사생활의 유지와 평화로운 가정의 공존만으로도 분주한 현태가 일터로 찾아온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 덜 작은 트림에 느끼한 조미료 냄새가 섞여 나왔다. 저녁에 시켜 먹은 짬뽕이 얹혔나 보았다. 먼저 나갈게요 하고 미수진이 퇴근하자 사탕 조각을 아드득 바스러뜨린 현태가 답답함의 거스러미를 잡아챘다. 성우 엄마를 보았어. DC에서. 다시 나오려던 트림이 명치에 걸려 뭉쳤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아래 쪽으로 쏠리더니 이내 그 반동으로 머리끝에 몰렸다. 차갑게 식은 몸과 증기를 피어 올리는 머리. DC는 그들이 사는 곳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였다. 거기 어디에서 보았냐고 물을 필요는 없었다. 피가 머리로 몰려 싸하게 느껴지는 몸뚱이를 채운 것은 어쩌면 안도였는지도 몰랐다. 최소한 이제는 기형과 미형과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 한밤중 잠에서 깨었을 때 공기 중의 안개처럼 미세하게 떠도는 사양 섞인 향수 냄새에서 느껴지던 모호한 불안에 더는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다가 보았어. 현태는 역시 선수다웠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날렵하게 생선회를 치는 요리사 같았다. 배인 걸 채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날렵하게 베어버리는 손놀림. 칼이 스치고 지난 자리가 하얗게 질리며 벌어졌다. 그 자리에 점점이 돋는 핏방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채 날카로운 감각에 놀라 벌렴거리는 아가미. 그는 연결했던 픽업을 뜯어냈다. 뻘을 미끄러뜨리며 다가오는 발작 소리를 들은 갯벌의 조개처럼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입만 떼면 벌겋게 단 파편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왜? 벌겋게 단 물음이 함부로 당근질했다. 무엇 때문에? 물음표가 갈고리처럼 그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어느새 싫어 죽기 시작한 그것 때문에 방바닥에 누워서 한 첫 수험 때 천장에 얼룩을 남겼던 그의 성기는 언제부턴가 아내의 손과 입의 도움 없이는 일어서려 하지 않았다. 잠든 아내의 어깨를 잡고 벌떡 일으켜 세운 다음 다그치고 싶은 걸 참느라 그는 손을 꼭 움켜쥐었다. 제 안에서 나는 화동네를 못 견딘 그가 어찌 수습하겠다는 작정도 없이 입을 열었을 때 아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날 아내도 현태를 알아보았는지도 몰랐다. 이혼해요 우리. 나 이혼할 거예요. 그러잖아도 당신한테 말하려 했어요. 느닷없는 존댓말이었다. 여자는 불손했다. 까탈스러운 성격이 드러나는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모기떼처럼 앵앵거렸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산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서비스를 세 번이나 불러야 하나? 부품을 바꾸네 어쩌네 하면서 돈 뜯어간 지 얼마나 된다고. 진한 복숭아빛으로 칠한 벽이며 원색인 가구들이 여자의 불안정한 목소리처럼 심란했다. 보일러실로 쓰는 좁은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들여놓아 운신하기도 어려웠다. 광고 칠 줄만 알았지 물건 제대로 만들 줄은 모른다니까. 이건 처음부터 불량품을 내보낸 게 틀림없어. 여자는 그의 등 뒤에 팔짱을 끼고 서서 제재거렸다. 그 나불거리는 입 좀 닥치라고. 정신 사나워서 어디 일하겠느냐고. 하마터면 소리칠 뻔했다. 그는 이를 꼭 다물고 여자를 똑바로 보았다. 그런 다음 일부러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금 너와 나는 밀폐된 공간에 있어. 나는 너보다 힘이 센 남자이고 내 가방 속에 든 공구들은 언제든지 공격 무기가 될 수 있고 여자에게 이런 걸 환기시킬 수 있을 만큼 위압적인 눈초리로 나머 신경을 마구 짓밟던 여자는 아주 무신경하지는 않았다. 문득 깨달은 듯 입을 다물더니 기묘한 볼일이 있는 것처럼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심심해 하면서 다리를 꼬다가 그 다리로 다른 남자 허리나 감을 주제에 그는 세탁기 뒤판을 뜯어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여자가 끝내 쟁강거렸다면 여자를 세탁기 속에 우그러뜨려 넣고 돌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운동화 뒤축을 꺾어 신고 이 사이로 침을 찍 뱉고 손가락 사이에 끼워넣은 면도날로 아무거나 그대려 드는 사나움. 삐죽삐죽 버려진 널판지에 마구 돋은 녹슨 모처럼 함부로 튀어나오는 불손함.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고?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내의 말들이 빙글빙글 맴돌며 휘저어놓은 머릿속 용암처럼 끓던 분노가 흘러내리며 마음에 딱딱한 덮개를 씌웠다. 어쩌다 들어선 직업이긴 했지만 그는 이 일을 전직으로 여겼다. IMF 때 거의 절반가량 줄이는 감속에도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사람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 몸으로 치렀다. 회사는 서비스는 판매제 창출의 기본이라며 서비스 접수 2시간 이내에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2H 방식을 고집했다. 그 바람에 스케줄은 늘 빽빽했다. 말이 쉬워 2시간이지
그를 포함한 세 명의 기사가 군단위를 맡기엔 역부족이었다. 출장 수리를 나가 해결이 안 되는 제품은 가지고 와서 퇴근 시간 후에 고쳤다. 여름 휴가를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해마다 덮치는 수재 뒤끝인 수재 현장에 가서 며칠씩 머물러야 했으니까 그래도 그는 특별한 불만이 없었다. 눈앞에 닥친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의 꿈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꿈은 퇴직한 뒤에 가전제품 대리점을 내는 것이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애프터 서비스 기술이 뛰어나고 친절하다고 입소문이나 단골 손님이 쏠쏠한 작은 대리점, 커다란 대리점을 차리기에는 재력도 배포도 모자라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너야 경기 탈 것도 없고 정년 때까지 신경 쓸 일도 없고 퇴직한다 해도 기술 있으니 걱정 없고 그러고 보면 내가 제일 탄탄하잖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시간도 돈도 넉넉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집에 가게를 내어 운영하거나 게다가 임대료까지 받아 챙기는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그게 그의 꿈이었다. 길쪽으로 난 통유리창을 아침마다 맑게 닦고 진열된 물품은 먼지 하나 없이 유지하고 매출이 떨어진다 싶을 땐 작은 경품 행사로 손님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일에 물리가 트일 무렵 움튼 꿈은 그동안 제법 실하게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었다. 모든 회사의 온갖 가전제품을 망라하는 대형 가전마트가 생겨나고 그 체인점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읍 단위에까지 파고드는 세상은 그의 꿈이 뿌리 내린 지점도 파헤쳤다. 설치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가전제품이라면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판이었다. 그의 견실한 꿈이 실현된다 해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지 자신 없어졌다. 전파사 정도라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대형 가전업체에서 출시되는 새 제품의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부품 조달조차 안 되는 전파사는 결국 중고품 전시장으로 몰락하기 십상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아내의 지적은 필름 안에 잠겨있던 영상을 커다랗게 확대한 인화지를 펼친 격이었다. 어떤 장면이 들어있는지 짐작도 가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정작 인화에서 보고 싶지는 않았던 그것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어렸을 적 싸움질이나 하고 다녀서 선생과 부모로부터 넌 형편없는 아이야 라는 말을 들어온 그는 그가 싸우던 동네의 빌딩을 몇채나 가진 부자가 되었다. 어느 소설가는 첫 책이 나오기까지 수백 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결국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링컨 대통령은 낙선 실패, 파산, 가까운 이의 죽음을 거듭 겪었지만 미국 대통령이 되어 업적을 남겼다. 그들은 삶의 수렁에 빠졌을 때 한결같이 그 위기를 발판으로 둬야겠다. 상처받은 마음을 쓰다듬는 약손, 어느 날 들른 현태가 잊은 듯이 놓고 간 책, 그것을 읽는 동안에는 아내가 바람나고 이혼당하는 것쯤은 그저 아스피린 한 알로 떼어낼 수 있는 미열처럼 가볍게 느껴지기도 했다. 목에는 가래를 뽑는 구멍을, 옆구리엔 방광이며 대장에 연결한 관들을 주렁주렁 달고 모니터의 높낮이에 순간순간 희비가 엇갈리는 위중한 환자 앞에서 베인 손가락을 잡고 쩔쩔매는 것처럼 파렴치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책을 읽는 동안만 그랬다. 책을 덮고 나면 그러니까 너도 견뎌내 라는 전언은 비눗방울에 잠깐 맺히는 작은 무지개나 다름없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수초처럼 흔들리는 말이 그의 발목을 잡아당겨 수렁 속으로 끌어내렸다.
프린터의 용지함에서 A4 용지를 꺼낸 그는 플러스펜으로 종이 중앙에 세로금을 길게 그었다. 선분 왼편에 살아야 할 이유라고 제목을 써 넣었다. 오른편에는 죽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이 적혔다. 살아야 할 이유.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는 1. 성우라고 적었다. 목울 때가 울컥했다. 그가 만든 아이. 시골로 출장 나가면 노인들만 있던 집에 난데없이 식구가 늘어난 걸 자주 볼 수 있었다. 부모가 갈라서며 맡긴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지금까지도 충분했다. 어머니를 떠올렸지만 그는 이내 지워버렸다. 그의 형이 모시는 어머니는 치매로 당신만의 세상에 머물렀다. 이따금 그가 찾아가면 그는 어머니의 내외해야 할 외간 남자가 되었다가 갓난 아기가 되기도 한다. 알을 감싼 남막처럼 치매는 어머니를 충격에서 보호할 것이다. 플러스펜 꼭지를 이로 질근질근 씹던 그는 끝내 두 번째 항목을 못 쓴 채 죽어야 할 이유라는 난으로 넘어갔다. 첫 번째 항목은 역시 단숨에 채워졌다. 1. 다 끝난다. 마음속에서 들끓는 울분도 그 끝자락을 물들이는 두려움도 고장의 원인조차 찾아낼 수 없는 기기를 앞에 둔 것처럼 막막했던 그는 혹 바람 피운 것 때문이라면 잊고 용서하겠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그들의 결혼을 폐기하려는 아내의 의지는 확고부동했다. 까진 발 뒤꿈치로 산을 오른 여자다웠다. 떠나려는 여자의 뒤떨미를 향해 날린 짧은 외침은 그가 난생 처음 낸 제 목소리나 다름없었다. 십몇 년 세월이 그렇게 간단히 폐기될 수 있는 거라면 그 이전의 20몇 년을 지우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우랴. 다 끝난다. 벌겋게 달궈진 채 이따금 부스러기 불꽃을 빛내며 그의 등판을 노리는 낙인, 아내에게 술 장사를 시킨 남자, 그 결과 오쟁이 진 사내, 이혼당한 남편, 그리고 그의 귀에 탁한 입김을 불어넣으며 그를 도발하는 속삭임,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더는 쓸 말이 없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구구하지 않았다. 그 감명함이 마음에 들었다. 살고 죽는 게 한 끗 차이였구나. 대단한 자문처럼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곱씹으며 종이를 차곡차곡 접어 호주머니에 넣고 일었었다. 늘 그를 질질 끌고 가던 생, 그 고삐를 잡아챈 듯한 득이마저 느꼈다.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었다. 그가 우주 슈퍼에 들었었을 때 영석은 손님과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야전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짜는 것처럼 보였다. 사방엔 적들이 깔려있고 그들은 숨죽이며 탈출로를 찾고 있다. 그들의 목숨은 그들이 펼쳐놓은 지도에 달려있다. 언제 어떤 길을 밟을 것인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탈출에 성공할 수도 있고 전멸할 수도 있다. 검은 체크 남방을 입은 영석의 어깨와 등판에 얹힌 비듬이 핵폭발 뒤의 분진처럼 보이는 건 영석의 집에서 본 비디오 때문일 것이다. 수리 뒤의 점검을 위해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가 물었더니 영석의 아내는 문간문을 열었다. 거기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 테이프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테이프를 집어넣자 아주 깊게 판 방공호가 나타났다. 안쪽의 창고엔 통조림이며 생필품을 차곡차곡 쟁여두었다. 핵이나 외계인의 침입으로 지구상의 생물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1년은 버틸 수 있다고 말하는 백인 사내는 의사였다. 그렇게 방공호를 파놓은 사람이 여럿이라는 해설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구가 온통 폐허가 된 뒤
그 방공호에서 나와 뭘 하려는 것일까? 지구가 멸망하고 알던 사람들이 다 제가 된 뒤에까지 살아남겠다는 욕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영석은 한밤중에 이 비디오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우주 슈퍼를 제 우주로 삼은 것처럼 가게 안에서만 머무르는 영석. 그 영석을 보기 위해 우주 슈퍼 앞의 길가에 잠깐 차를 세우고 담배를 사거나 음료수를 사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아크릴로 만든 즉석복권 꽂이에서 복권을 두어 장 사서 동전으로 긁어보기도 했다. 영석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멍가게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약했다. 기껏 날씨 이야기나 나누다 돌아나와 차에 시동을 걸면 정작 하고 싶던 말은 그제서 신침처럼 입안에 고였다.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왔어? 지나가다가. 여기 앉아라. 영석은 제가 앉았던 의자를 그에게 주고 음료수병을 담아두는 플라스틱 상자를 가져와 뒤집어 엎고 그 위에 앉았다. 손님은 마침 차 시간이 되어 가려던 참이었다고 책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옹두리뼈 같은 머리에 복숭아씨 같은 눈, 쫑긋한 귀를 가진 외계인의 머리 위로 UFO가 떠가는 사진이 표지를 장식한 책이었다. 그런데 너 어쩌다가 길을 그렇게 바꿔들었냐? 손님이 가고 난 뒤 영석이 음료수 냉장고에서 꺼내준 매실 음료의 병이 톡 소리내며 열리는 순간 그는 물었다. 자기 생각에도 이상하리만치 담담하게 물을 수 있었다. 그 담담함에 깃들인 일말의 잔인함조차 마음에 들었다. 곧 날아오를 거라는 게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막 비상하려는 새였다. 횃대 위에 올라앉은 새는 머리와 몸통에 비해 좀 지나치게 크다 싶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었다. 차를 몰고 이웃 읍에까지 나와 2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차마 길을 건너지 못한 채 간판만 바라보는 그에게 새는 한번 날아보라고 꼬드겼다.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는 게 지겹지도 않으냐고 이제 박차고 날아오르라고 그는 깨끗한 종이에 세로로 선분을 그을 때처럼 단호하게 길을 건넜다. 50대 눈매가 야무진 농약상 여주인은 신분증 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물었다. 그건 아무에게나 파는 약 아니에요. 하는 말로 그의 등을 떠밀었다. 농부 같지도 그렇다고 뜰넓은 전원주택 소유자 같지도 않은 어중간한 행색이 드러났을 것이다. 세 번째로 들른 집에서 그는 원하던 것을 얻었다. 자기가 생의 주도권을 소나기에 쥐고 있다는 만족감, 겨우 손바닥만한 폴리비닐 병에 든 초록 액체, 이제 그의 우주는 폭발할 것이다. 그건 그냥 한 장의 포스터였어. 늘 다니는 길에 붙은 포스터. 질문이 느닷없었으련만 영석은 의외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퇴근길이었는데 그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그날이 월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날이 흐렸는지 우박이 쏟아졌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묻혀버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것을 본 거야. 푸르스름한 바탕의 음파 진동을 그려놓은 것처럼 추상적인 무늬가 인쇄된 포스터였어. 처음엔 지나쳤어. 그런데 몇 발짝 걷는데 뒤에서 뭐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 뒤돌아 그 포스터 앞으로 다가갔어. 그리고 그걸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어.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그 포스터 안에 내가 찾던 길이 들어있다는 확신이 전류처럼 몸을 훑었어. 넌 그런 적 있냐?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 저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으로 온몸을 쥐어짜며 외친 때가 있었다. 길을 수련하는 모임의 포스터였어.
그저 낸기 같은 거 허무맹랑한 수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로 등록했어. 그럼 그것도 피라미드 조직 같은 거였냐? 아니, 그냥 순수한 기수련 단체였어. 아, 저녁? 그 수련은 원장이 남태평양 어느 왕국의 왕이 지녔던 불치의 병을 낫게 해준 대가로 그 섬의 개발권을 받았다는 거야. 금방 이루어질 일에 자금이 모자란다니까 돕고 싶었지. 나처럼 확실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드물었거든. 한순간 눈에 띈 포스트 한 장이 한 사람의 회로를 교란시키고 마침내 수리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포스트 한 장으로 엇나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삶이다. 영석의 가게에서 나와 차를 몰며 그는 거듭 웅얼거렸다. 그건 그냥 포스터 한 장이었어. 차가 커브를 돌때 발치에 던져두었던 병이 툭 굴렀다. 그는 문득 양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아까 본 간판에 들어있던 그림이 새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불쑥 치민 것이다. 농약상을 겸한 종묘상의 간판에 그려져 있던 그림. 그는 황황히 차를 돌렸다. 머리에 비해 지나치게 커 보이던 그것은 새의 날개가 아니라 떡잎이었다. 머리는 떡잎 속에서 돋는 새순이었다. 그대로 날아보라고, 날아보지 않겠느냐고 날개를 퍼덕이는 새는 돼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이었다. 다시 보면 새였다. 날아오르는 새,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순. 그 틈새기에 끼인 채 그는 간판의 도형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